오늘은 경공매 입찰 전에 체크리스트 60여 개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이 입찰하기 전에 뭐를 검토를만 해야 될까? 체크리스트.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입찰하기 전에 뭐를, 일단은 이런 것도 있겠죠. 누구 매일 할 거냐? 내 매일 할 거냐? 배우자하고 같이 공동 매일 할 거냐? 그 다음에 개인 명의 할 거냐, 법인 명의를 받을 거냐,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겠죠. 입찰하기 전에는, 나중에 팔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제 누구 명의 할 거냐부터 해서, 그러면 자금 준비는 잘 되는가, 잔대금도, 또, 이제 이 돈이 될 건지 안될 건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6가지 정도, 67가지 정도를 제가 오늘 발췌해 놨는데, 아마 요거 말고도, 뭐, 한 100가지 더 있을 겁니다. 지금 안 써서 그렇지. 세세하게 따지면은.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입찰할 때는, 아, 원장님이 옛날에 이런 생각이 나더라. 그거 조금 더 깊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시간입니다. 입찰하기 전에. 자, 1번 봅니다. 위성 사진에서 확인을 하였는가? 이 말입니다. 위성 사진. 자, 이거를 수강생 낙찰을 받고, 10% 띄었어요. 이게, 현장 답사를 잘 못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10% 보증금을 띄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에 7158.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수강생 왜 뛰느냐? 그거 중요하죠? 왜 뛰느냐? 그, 17에 7158입니다. 자, 수강생이 이제 요거를 봤어요. 고성에 있는 주택을 봤습니다. 고성에. 주택을 봤는데 지분이죠? 지분. 지분해갖고 이게 이제 있는데 요거를 봤어요. 보고, 입찰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자, 여기 보면요. 고성의 이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뭐, 절반 같죠? 느낌상? 절반. 이것까지는 기억이 됐어요. 됐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1차에서, 2차에서 들어갔는데, 미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수강생인데, 그러면 10% 뛰죠? 370만 원. 그죠? 근데 많이 가슴 아파했어요. 이 370만 원 뛰어가지고. 자, 근데 왜 뛰었느냐? 여기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봤는데, 요리 보니까, 자, 차가 들어가고 주택이죠. 자, 이래서 이제 주택에 가면 절반이 높구나 생각하고 자기는 막 괜찮다. 그거 들어간 겁니다. 이게,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자, 요 봅니다. 지금 이제 요, 우리 항시 빨간 거는 이제 땅이고, 위에 이게 이제 빗금 친 부분이 건물입니다. 건물이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건물이 이제 있는데, 요게 보면은, 대지가 있고요. 단층에 건물이 있고 오른쪽 보면은 이게 252제곱미터에서 2분의 1이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필지가 한 필지입니까? 두 필지입니까? 지금 요거 필지죠. 자, 요거 필지에 주택이 있는 거예요. 그 절반입니다. 그래서 수강생은 이리 보고 요리 보고 아 이게 주택의 절반이구나. 마당까지 있고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자지도를 보면은 176번지가 스카이뷰를 보면요,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자, 그럼 여기 딱 보면은 마당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지금 요것만 겸해요. 요것만 겸해 중이고, 이 앞에 마당하고 이거는 지금 빠있잖아 지금. 안 그래요? 자, 다시 경매가 지금 한 필지입니다. 이게 한 필지. 요거 한 필지인데, 평수를 알고 싶으면요, 오른쪽에 면적을 찍어가면 됩니다. 콩콩을 찍어가지고, 확실히 모르면은 찍어가지고, 이렇게 봅니다. 글자가 좀 수모가 있네. 자, 254쯤 되죠? 면적이. 그러면 254가 한 필지가 딱 크면은, 요게, 한 필지가, 번지가 252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낙찰 받을 때는 마당까지 있는구나 그거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아니라 아니고 여기 있는 요 마당인데 요건 아니고 요것만 땅하고 건물의 각 2분의 1입니다. 좀 잘못됐죠? 생각한 것보다는. 자, 그래서 결국 고민하다가 집주인도 뭘 샀어? 이게 땅도 마당도 없는 거를 뭘 샀느냐 이래 가지고 이제 조금 퇴짜도 맞기도 하고 만나본 게또안 맞는 거라 이게. 평수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미납했습니다. 미납을 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내가 엄마, 일단 잔금은 치루라. 치루면은 분명히 요 반가에서 살 거다. 내가 볼 때는. 그랬는데, 그만 미납을 했습니다. 그럼 370만 뛰죠.
뛰어가지고 다시 놓아가지고 떨어지니까 누가 3천만 사니까 그 반가 있는 사람이 공유자 웃으면서 해버렸어요.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이 이 정도라도 뭐 원가 정도라도 가가라 그러면 가겠죠. 그죠? 그 잔금은 넣을 만도 한데 좌우지 한번 실패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 이게 볼때잘 보시라고 면적하고 아시겠죠? 그냥 덜렁덜렁 보지 마시고 마당에 들어갔구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물짝 흘렸길래 제가 요거 낙찰 받았겠어요. 밑에 요거를 요거를 받아라. 그러면 한 몇백만 원니10% 뛴거 3, 4, 500 그거는 아마 만회가 될 거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 임야인데 240평인데 53,000이다. 너무 싸죠? 태국 가도 이렇게 싸진 않을 겁니다. 250평에 53,000원. 그죠? 태국 가도 이렇게 싸진 않을 거예요. 자, 봅니다. 17에 24, 368. 자, 요 보면은 고성군의 임야인데 240평쯤 되는데 53,000이에요. 너무 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뭔지. 자, 고성군의 임야인데 임야가 248평 지분도 아니고 여기 53,000이다 되어 있죠. 53,000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53,000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요겁니다. 요거 하나 있죠? 요거 하나 있습니다. 예. 요거 하나 있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얘로 돈을 뭐 몇백만 주고 사기는 좀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요거 하나 있죠. 요 보니까 이제 아마 여기 묘 같네. 이렇게 묘를 쓰고 있다 그죠? 이것도 묘인가? 하여튼 묘가 하나 뭐 이리 있는가 봐요. 있는데 요거를 이제 지금 보니까 감정 가격은 얼마입니까? 953,000원인데 제시의 분묘에서 영향받는 토지 가액 53,000원은 보통 한 기당 이장비를 300만 원에서 합니다. 300만 원. 그 3개가 있다. 묘가 3개 있으니까 900만 원 친 겁니다. 그 이장비를 감안하니까 실제적으로 요 묘는 분묘 빼빼고 900 빼빼고 하기에는 53,000원이다. 그죠? 그래서 이 53,000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강생이 낙찰 받았어요. 557,000원 하고 1등이 되었습니다. 자, 1등이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장남이 연락이 돼가지고, 한번 만나자, 된 겁니다. 만나자. 자, 그런데 지금 경매에서 이렇게 보면요. 공장하고 아파트하고 뭐 전답 다 뺏겨도 자기 선산을 보통 찾아옵니다. 뒤에 조금 이유가 있으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선산입니다. 그거는 1번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낙찰받고 좀 있으니까 바로 연락 왔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파시옵소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좋죠?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감정가격이 얼마입니까? 감정가격이 아까 953,000이죠. 자, 요거를 꺼내놨고 감정가격이 지금 여기서는 금액이 틀리죠. 저 나가면은 있을 겁니다. 953,000원이니까 자, 요겁니다. 그죠? 요게 농림지역 240평에 953,000원이니까 자 그럼 얼마 줄 거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예약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 없죠. 감정서 들어가서 953,000원인데 그러면 얼마 줄랍니까? 그럼 우리는 감정가만 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감정가 받으면 좋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밀고 땡겨 가다가 결국은 막 500만 원 정도 약이 나왔다가 막 100만 원 빼줬대요. 오르다 크니까. 그래서 막 보신전 하고 400만 원에 팔았다 하면 그럼 50만 원 정도 주가 사가지고 400 팔았으면 뭐 괜찮은 거죠. 그럼 아까 370만 원 10% 뛴 거냐 회복됐죠. 회복됐어요. 회복됐죠. 그래서 원장님이 이걸 한건 해준 겁니다. 받아라 했더니 쫓아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함축을 하죠.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는 수강생이 돈을 잘 벌더라. 왜냐 그러면은 우리 유튜브에 올리는 건 제가 강좌를 한 730까지 올라가 있어요. 저 735강좌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1년 지난 겁니다. 낙찰이 다 되고 다 끝난 거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은 이제 이제 물론 강의를 할때 그때는 뭐다 움직이는 거지만은 지금 올리는 시간이 한 1년 늦어버리니까 그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수업을 듣는 거는 온라인 방 여러분들은 이제
입찰한 물건을 많이 들어요. 오늘도 많이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그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라인반이나 현장, 그 뭐 실전 투자반 비슷한 이런 개념입니다. 즉, 강의는 하지만은, 실제로 실전 투자반이다.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상당히, 그래도 막 수익을 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은. 자, 넘어갑니다. 3번.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했는가?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청고 제한, 7층 높이 제한이 있거든요. 지금 전부 다 보면은 2종 일반에 서울시에 보면요. 이리 보면은 2종 일반에 갖고 7층 약 이렇게 지금 걸어놨어요. 그래서 용적률이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190%인데 이게 프로인데 요거를 200% 하겠다. 이거를 바꾸고 7층이 아니고 몇 층이라고요? 25층. 25층까지 직권해 주겠다. 고층으로. 그래서 전에는 조금 올라다 보면 7층 올라가면 더 먼저요. 용적률이 아무리 남아도. 먼저인데 지금은 25층까지 올리라. 올릴 수 있으면은. 그거 있다면. 그러면은 2종 일반이 땅이 올라간다. 땅값이 떨어진다. 서울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 추세가 전국에도 아마 비슷하게 흐를 거라고, 앞으로. 알겠어요? 서울에서 그렇게 이제, 그 도시 그 기본 계획을 바꿔버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바꿔버리니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5층까지 하겠다. 2종의 7층 지역을 완화를 하겠다. 그래서 청구 제한을 7층인데 서울에 25층까지 하겠다. 그리고 용적률을 10% 더 올려주겠다. 그리고 기타, 공공 의무 기업. 요거를 10%인데 요것도 폐지해버려 됐다. 그래서 아주 조건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상당히 지금 가격이 이제 뛸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서울의 2종 일반 주거지역 어떻게 검사합니까? 이게 어떻게 검사하면 돼요? 여기 써놨죠? 구독선에서 테마 가서 서울 가서 2종 일반. 알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봄에 그 2종 일반에 대해서 청구를 좀 제한을 풀겠다고 이야기하고 나왔었어요. 아마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 받을 때는 1종보다는 똑같은 주택이 있으면은 1종 일반하고 2종 일반 있으면 2종을 사야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봅니다. 구독선 또 이런 시스템을 갖자 했어요. 경매 검색 말고 두 번째 테마 검색을 누리보면은 제일 밑에 가면요. 용도 지역 검색이죠. 이게 여기 있죠, 이거. 이거 누립니다. 자, 다시 경매 구독선 가서 경매 말고 첫 단추 말고 두 번째의 끝에 두 번째의 제일 끝에 보면 용도 지역 검색이 있습니다. 두 번째 끝에 자 누르주면은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을 검색하도록 뭐 만들어놨어요. 이게 구독선에서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2종이죠. 2종.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 3종도 아니고 2종인데 2종의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게 2종이면 어디죠? 2종 쭉 가서 진조고네요. 진조고입니다. 금폐율 60%. 용적률은 법에서는 시행령에서 250%가 있는데 지금은 서울시는 190%인데 200%를 올리겠다 말이죠. 아,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구독선 가서 테마 검색 가서 용도 지역을 검색합니다. 검색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2종 일반 있죠. 요거 누르면 돼요. 자, 그래서 서울, 그죠? 서울. 서울의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자, 검색이라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금 34개 나옵니다. 34개. 그럼 요 중에서 여러분이 여러 선별하시면 돼요. 되는데, 이 도로는 사지 마세요. 도로는 언제 딱 쓰이느냐. 재개발할 때, 이제 정비구역 됐을 때, 그때 쓰입니다. 정비구역 될 때. 그러고 이제, 서울에서는 90제곱미터 이상, 9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아파트 조합은 분양 대상자가 됩니다. 이상이 되면은 부산은 60제곱미터 이상,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자, 곧 한번 딱 써먹지, 딴 데 써먹을 데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자, 재개발할 때는 이제 도로, 지목도 상관없어요. 도로도 상관없고, 현황도 도로도 상관없고, 일단은 90이 넘으면은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 그거 딱 써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받지 마시고, 물론 돈이 한 100억씩 있으면 또 받아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만, 난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주택 있죠, 이런 거. 성북구의 정릉동의 주택이다. 조그만한 주택이지만은, 한번 봅니다. 13평에 10평. 아, 참, 그죠? 좌우지가
주택이니까 이것도 뭐 분양 조합은 되는 거죠. 아파트 분양 조합은 자격은 부여되는 겁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1,300이다 이 말이죠. 이래가지고 쭉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은 있죠. 2종 일반 주거지기 다 해놨죠. 그런데 이제 요런 데는 조금 순서가 밀린다면 중점 경관 관리구역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게 없으면 좋아요. 알겠죠? 요런 데는 뒤에 산이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앞에 팍 지어버리면은 막아버리니까 그런 데는 조금 저게 뭐랄까 25층까지 안 되고 조금 심의해갖고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쭉 봅니다. 보면은 여기 많아요 이게. 그럼 여기 보면은 이제 서울 강남에 청담동도 마포구 현석동도 있죠. 마포구 현석동도 여기 보면 17억인데 48평에 쭉 있습니다. 그죠? 쭉 있고 뭐 임차도 여기 막 있겠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여기에 2종 일반이다. 그죠? 2종 일반 맞죠? 일반. 요것도 중점 경관 관리구에 들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서 자기가 그 아파트를 살 거냐, 주택을 사서 절반에 사서 주택 연금을 몇개 거냐 이런 것도 그죠? 봅니다. 쭉 보시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건축물 대장을 잘 보세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요거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옥상에 10평 정도 옥상 판넬로 뭐 위반 건축이 있다 하는데 막 이런 부사비 뭐막될것 같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그겁니다.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다중주택이 뭐죠? 다중주택. 요거는 하숙방. 하숙방. 원래 싱크대에 못 넣습니다. 개별 치사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 그래서 쭉 보시면서 2종 일반을 찾을 수 있다, 못 찾는다. 찾을 수 있죠? 동대문, 자, 요거 봅니다. 이게 참 좋은 거예요. 동대문 그 이문동인데 토지가 36평인데 6억인데 요 보니까 자 2종 일반에 이건 뭡니까? 재정비 촉진구역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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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재개발한 데 맞죠? 재개발 재개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땅입니다. 이런 땅이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2종 일반이 아주 이제 힘을 빠를 때가 됐다. 아마 지금 가격이 막 상승을 좀할것 같습니다. 여러 한 2, 30% 오른다든지 막 그런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이문동은 이게 도정법에 도시민주거환경정비법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다. 그죠? 정비구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더 좋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또 봅니다. 최근 시세를 자,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경기도 여기에 번지 4번입니다. 4번. 요거를 사면은 평당 55만 원 정도 사고 펜션을 건축을 하면은 하루에 한 7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누가 권유를 하는가 봐. 땅을 사라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권유를 받겠죠? 알게 모르게 권유를 받습니다. 그럼 돈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요 밑에 있죠? 밑에 요거. 밑에 요거는 요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5번은요. 부동산 디스코 가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국토부 가야 됩니다. 국토부 가면은 전국의 땅을 다 이렇게 금액을 산출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저 4번 말고 5번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5번에 보면은 요게 경주시, 여주시 점도면 삼합리 74번지죠. 그럼 요거를 주변에 평당 얼마에 팔리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은 웃잔다고요. 부동산 디스코. 자, 외우세요. 자, 어디가 안 되는지 제가. 부동산 디스코. 디스코를 가시면은, 가서 여기서, 번지를 여기 넣으면요. 넣으면은 삼합리 74번지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74번지가 지금 요겁니다. 요거. 요 필지예요. 필지인데 주변에 지금 2017년도 29만 샀다 이 말이죠. 평당에. 샀단 말이고 밑에 이거를 눌리보면은 재고매도 가격이고 위에 거 눌리면은 평가입니다. 평을 보시다 간단하게. 자, 29만에 샀대요. 이거를. 근데 주변 거를 보니까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뭐 2007년도부터 이렇게 쭉 주변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 29만 원 주고
4년 전에 샀다가 이 필지가 원래 산 거고 지금 누가 되팔락하는가 봐. 뭐 55만원, 60만원 배 정도 이야기가 나오는가 봐. 그래서 이게 그럼 얼마 정도 하느냐 이렇게 쭉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이쭉 보니까요 뭐 크게 여기가 크게 뭐 발전이 되고 지금 되었으면은 벌써 여기서 집을 짓고 했을 건데 지금 요 허브를 팔죠 요 세필 사람이 말거든요 요 세필지 사가지고 이게 남한강에 비교하니까 이게 뭐 좋다 그러는데 그래서 사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당 가격 요쭉 나오죠 가격이 몇 년도 얼마 샀다 나옵니다 쭉쭉 나와요 나오는데 그 다음에 정말 팔린 거는 매매된 거는 이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가면은 전부 다 나와요. 토지까지 상가까지 옵시대가 가격이 아파트부터 쫙 다 나옵니다. 자 그럼 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간 거 보겠습니다. 그냥 시간 없으니까 국토부 가셔가지고 주소를 넣습니다. 전동면 검색합니다. 검색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사만리 넣고 이리 검색을 해보니까 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보전관리 넣어주니까 작년에 12월 달에, 1180제곱미터에 7,050만원. 그 다음에 6월 달에 1700제곱미터에 3,300만원. 그리고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써놨죠. 보면은 평당에 작년에 7,050만원. 그럼 평당 198,000원. 그 다음에 6월 달에 평당 57,000원. 자, 이렇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답을 줬습니다. 얼마냐? 얼마쯤 되겠느냐? 이랬더니, 한 10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 막 그렇게 보이지, 50만원 주고 사는 거는 좀 세다 말이에요. 55만원.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요. 토지의 가격을 알려고 하면은, 일단 급한 대로 부동산 디스코로 가서 먼저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그럼 이런 표를 봐요. 표를 보면은 연도가 나오죠. 그럼 대강은 감을 잡습니다. 아, 이 땅이 어느 정도에 팔렸구나. 이제 감을 잡고 정말로 팔린 금액은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 때 요 가셔가지고 요 주소를 넣습니다. 넣고 면까지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리까지 넣고 이렇게 해서 쭉 넣으면은 가격이 나와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져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대강 나와요. 그러면 대강 여러분 중개업소 물어보면요 중개업소 잘 몰라요 전부 다 적어도 이걸 봐야 되지 이걸 봐야 대강 답을 오지 자기가 거래한 거는 한 두세 개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그 가격이 맞다 할 수는 없거든요 비싸게 판 것도 있고 싸게 판 것도 있고 있을 건데 자 이렇게 두 개를 검토를 해서 본다 땅은 특히 4번하고 5번을 본다 할 수 있겠죠 일단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땅 시세를 알고 싶으면은 여러분 낙찰 받는 건 마찬가지 낙찰 받고자 하는 것도 여기다가 넣어보면은 다 나옵니다. 두 개. 자, 넘어갑니다. 현장 답사 왔는데 내가 서 있는 번지를 알고 싶다. 자, 엊그제 제가 여기로 갔습니다. 여기에, 밭전을 찾으러 갔어요. 밭전을 찾으러 갔는데 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0912-082-631 해가지고 이게 임대대부입니다. 임대대부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여러분이 산에 가가지고 지도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몇 번째 있는가 어떻게 찾아요 스마트폰에 핸드폰 있죠 거기에다가 지금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고 일단 요거는 핸드폰 아니니까 우리 보통은 다음 지도로 갑니다 다음에 지도 눌려갖고 번지였죠 아 이거 너무 많다네 아까 장목면 몇 번지죠 송진포리 57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자 이렇게 가있죠 자, 요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요거는 거는 찾기 쉬워요. 요런 거는. 다 보면은, 찾기 좋은데, 요거 가서, 이 번지가 내가 원하는 번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스마트폰은 밖에 안 걸렸죠, 여러분. 그 현장 가서는. 그 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스마트 국토 정보가 있어요.
그럼 눌리면은 됩니다. 그럼 나중에 쉬는 시간에 지금 그걸 깔아주셔가지고 이걸 다운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학원에 성산구 사파동 1243이거든요. 한번 치보세요. 여기 나오는가. 내 자리가 13이 나오는가. 그죠? 그럼 13에 나오는가 해보고, 그거 보면은, 이거 눌리보면요. 토지 건축물에 보면은, 이거 눌린 거, 제가 눌린 게거든요. 눌리보면은 여기 학원 자리가 나오고요. 이게 지금 학원입니다. 앞에 요거가 이제 법원이고, 법원이, 차원 법원이 있고, 딱 정문 앞이죠. 정문 앞에 지금 학원입니다. 이게. 요 보면 또 오른쪽에 이렇게 해서 건물이 일종 건생이다. 그거 나옵니다. 이건 지층이고요. 지금 있는 것이, 제가 있는 것이 지금 요겁니다. 1층에 두 개가 있죠. 복도를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요거 같은데, 요렇게 해서 지금 학원이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처음 콘크리트 이종 건생으로 되어가 있다. 이종 건생. 학원은 이종 건생이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교육청 허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볼수 있다. 쉽게, 간단하게. 자, 내가 갔어요. 요 빌딩. 여기 몇 층인지. 뭐로 되어 있는지, 몇 평인지, 이런 거를 손님한테 할 때도, 그냥 스마트 정보, 국토 정보를 깔아가지고, 그어서 딱 보면 현재 위치, 여기 있죠? 현재 위치. 요거를 꼭 눌리면 돼요. 요거 눌리면은, 이제 내 위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가 되겠죠? 자, 요게,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지금 요게 지금 우리 앉아 있습니다. 학원 요거죠, 요거. 요게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고, 요 건물은, 지층이 있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5층이 막 나오겠죠? 그런 면적도 설명을 할수 있고 있습니다. 자, 그 외부에 현장 탑사 가서도 이게 많이 쓰여요. 여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좀 찾을 때, 아, 여기 몇 번째인가? 너무 먼저 보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이걸 보러 왔는데, 딴데 가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보면 좋겠다. 자, 7번. 국토부의 최근 매매를 확인했는가? 아까 그게입니다. 그죠? 그거. 국토부 그런 거 조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 4번 요약입니다. 4번에 4번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 공시점 가면요 아파트 시세가 다 나옵니다. 대한민국 거. 그다음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분양권 상업 그다음에 업무용 오피스텔 요거는 이제 주로 노인 복지주택 주로 그겁니다. 자 그래갖고 토지까지 요까지 다 나와요. 상가까지. 상남의 상가가 팔렸다. 그럼 이거 다 기록 다 됩니다. 번지는 기록 안 돼도 땅 100평에 건물이 200평인데 20억에 팔렸습니다. 이거 다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실거래가 공시된 그게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는 주로 아씨를 다운받습니다. 아씨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는 아씨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스마트폰에 그럼 스마트폰, 제가 말씀드린 두 개입니다. 아시라고 또 뭡니까? 스마트 국토정보. 두 개를 다운받는다. 알겠죠? 다운받아서 좀 확인한다. 이러면 됩니다. 토지는 부동산 디스코에서 시세를 확인한다. 자, 됐어요. 8번 봅니다. 용도 지역은 좋은가? 건폐 용적률이 높은가? 이것도 중요하죠, 사실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포구 성산동에 여기에 빌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화동에도 이게 뭐 빌라 다가구가 나오네요. 나오는데 주로 서울은요, 2종 일반 주거지이다 그러면은 건폐율이 이제 60%고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건축,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원룸을 14개 정도, 한 8평 되는 거를 지을 수 있다. 이 땅이 지금 평수가 뭐 제가 그냥 나왔는데 일단 요거는 뭐 참고를 하세요. 그냥 참고를 하셔도 넘어갑니다. 하여튼 여기 보면은 그 서울시 조례 가면은 2종 일반은 건폐율은 60%고 용적률은 200%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자 9번 봅니다. 서울시의 31평 낙찰인데 신축하면 어떻게 될까? 자, 서울에 이게 많이 나오는데요. 요 보면은, 이게 땅이 31평입니다. 이 땅이 31평에, 여러분, 2종 일반 주거지에 31평에 건물 지어봤자 얼마 짓겠나? 이렇게 보지만은, 사실 한 60평 짓습니다. 60평. 집, 이게 31평에 지진 집입니다. 이게, 지진 집인데, 저는 요게, 이분 거를 자주 봅니다. 유튜브를.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건축사인데, 상당히, 여러분 한번 볼 필요 있죠? 스마트폰에, 유튜브에서 이관용 하고 한번 치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건축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그래서 경매의 강의를 하려고 하면은 건축법, 세법, 부동산 공법,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대부분 다 알아야 됩니다. 100% 몰라도 두루두루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강의 대부분 어려워요. 예, 그래서 건축은 저는 이쪽에서 많이 내가 힌트를 받습니다. 많이 많이 배워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분도 보니까 건축사니까 31평인데 노원구에, 서울의 노원구 공릉동에 60평짜리 집을 짓는데 지상 4층이고 주차 대수는 한 대만 된대요. 이게 서울에서 한 대래갖고 2019년도 지은 게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 31평 가지고 주차 대수 하나 넣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내는 것은 참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게고 4층에 지상 4층 주차 대수 하나에 재작년에 지었다. 그거 지금 여기 계시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종 일반이 상당히 60%에 200%는 상당히 높게 된다. 그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죠? 이게 지금 31평 땅에 지은 겁니다. 이게 60평 건물이 올라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울에서 조그마한 이런 땅을 사시면은 이렇게 지을 수 있다. 31평쯤 되면은 이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 10번 봅니다. NPL 있습니다. 부실 채권 매입이 되는가?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요청받았죠. 그래서 이제 NPL을 여러분이 이제 사면 어떻게 했느냐? 그냥 낙찰 받는 게 있고, 자, 이런 겁니다. 30, 실제 사례를 봅시다. 14에 2로 팔고, 그럼 NPL은 주로 이 구독션에 검색이 됩니다. 되는데, 구독션에 검색은 좀 많이 안 돼요. 안 되고, 오히려 지적션 가면은 구독션보다 한 3배 정도 검색이 더 됩니다. 지적션 가면은. 자, 일단은 구독션을 많이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청담동하고 야탑동이 있어요. 야탑동도 있고, 있는데, 일단은 들어가는 거는 이리 봅니다. 여기 와서 이제 우리 구독션 가죠. 검색하는 거는 자 오른쪽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이거 보이죠? 부실채권. 자 요거를 누르면 됩니다. 눌려가지고 눌리면은 여기 이제 그 유동화회사에서 주로 NPL 부실채권을 핸들링하는 회사입니다. 이쪽에 회사고 그 다음에 요 보면은 지금 현재 몇개 검색되죠? 검색 눌려보니까 약470한 5개 놓는데 아마 지조션 가면은 1000개 정도 더 놓을 겁니다. 1000한 500개 정도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NPL 쪽입니다. NPL 쪽인데 NPL이 뭐 있는데 농지도 있고 뭐 많죠. 자 이거 봅니다. 전주 농지를 한번 볼게요. 자 전주 농지가 이리 보면은 농지가 900평인데 여러분들이 쭉 떨어지죠. 이게 떨어집니다.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자, 물어봅시다. 이게 여러분 4억까지 떨어졌어요. 4억에서 유찰됐어요. 유찰되고, 그 다음에 3억 2천에 들어갔어요. 2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농지가. 자, 그러면은, 여러분 농지 연금을 받으라 그러면요. 3억 2천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3억 5천에 낙찰을 받아서, 농어촌 공사에 가서, 요거 연금 주세요. 그러면은, 그것도 재감정 의뢰 하겠죠. 농어촌공사에서 접수해가지고, 감정이 얼마인지 재감정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감정할 때, 감정평가사가, 아, 저거 3억 5천 낙찰 받은 거네. 저것도 알아요. 그러면은, 가격을 11억 해주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알겠죠? 3억 5천 낙찰 받았으니까, 7억 해줄까, 8억 해줄까, 이렇게 고민할 거라고요. 자, 그러지 말고,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지정이 되고, 내가 이 정도 가까이 받겠다, 이런 마음을 모으면은, 여기다가 언어 하면 돼요. 그럼 여기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이렇게 번호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다 연락해가지고 자 요거 뭐 보니까 뭐 맹지고 이렇게 잡종이 뭐 돈도 안 되겠는데 여기 보니까 대출은 많이 나오고 했는데 근데 요거 잘 보죠. 이 금액이 청구금액 플러스 이자거든요. 이자까지는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이자는 종전에는 10%인데 5% 정도. 5%면 계산이 어려우니까 10%입니다. 8억 9천에 10%, 여러 8억 1900을 더해버리면은, 여러 9억 한 7900, 이 정도는 실채권입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낙찰을, 여기에서는, 실채권이, 그래도 10억은 안 차니까, 여러 한, 막 9억 한 5천 정도 실채권이 되겠네요. 그러면 낙찰을, 이거는 9억 5천에 채권을 미리 4억에 사고, 낙찰을 9억 5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은, 자, 적어도 고민하겠죠?
이거를 나중에 경매 쭉 내려가면은 결국은 막 4억에 팔릴 거다. 4억 정도에. 그럴 바에 막 지금 4억에다 팔자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주판 나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채권 계약서는, 채무인수 계약서는 4억을 씁니다. 서로가 양자간에 쓰고, 낙찰은 얼마 들어갑니까? 얘로 막 지금 9억 들어갑니다. 9억. 들어가면은 어차피 9억 들어가면 좋은 점이 첫째, 1등 확실하죠? 두 번째, 대출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9억이 들어갔으니까. 9원을 받았다고요? 11억 5천짜리를. 대출을 하면 70% 줄까? 6억 3천. 그러면은 4억하고 6억 3천, 2억 3천 고정의 돈이 생겨. 이윳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또 그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로 대팔 때, 4억에 사서 6억에 팔면은 세금을 좀 내놔야겠죠? 그러니까 뭐 9억에 사서 6억에 팔면은 안 내도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틀리니까, 네. 아니, 9억이나 잡아도 6, 7억에 파는데 무슨 세금이 있느냐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이 MPL을 조금 공부해보면은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얘기를 가시죠. 그럼 이제 이 아파트는 잘안 팝니다. 자기들이 안 팔고. 주로 이제 공장, 상가, 토지, 뭐 이런 거, 아파트 빼고 나머지를 주로 팝니다. 근데 이제 파는 것도 물건 번호가 3개, 4개 있는 그거를 전체 사든지 해야 되지. 하나만 빼가지고 팔아라. 그건 안 됩니다. 알겠죠? 물건 번호 한, 같이 연결되는 거 5개 있으면은 5개 다 사든지, 이렇게 조건을 달아야지. 그래서 3번 물건 번호만 내가 사겠습니다. 그런 건잘안 팔아요. 또 아파트도 알아서 다 팔리니까 안 팔고. 그런 거 외에는 대부분 막 뜰이 하려고 합니다. 연락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연락처가 없는 게 있어요. 자, 요 봅시다. 요 보면은 청담동에 520억짜린데 330억이다. 이런 겁니다. 굉장하죠, 그죠? 520억짜린데 14에 1로 팔고.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담당자가 있느냐? 14에 21로 팔고. 근데 2014년 사건인데 지금까지 움직이는 건참 대단하죠? 굉장히 2014년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쭉 보니까 청담동에 이렇게 해서 지금 520억짜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청담동에 한번 봅니다. 520억짜리 한번 봅니다. 뭐 호화별장 같은 거죠. 그죠? 뭐 이런 게 있는가 봐. 청담동에. 자,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제 청담동에 예, 뭐가? 자, 이거 살 사람 있습니까? 한500 얼마짜리? 루카, 뭐, 빌딩, 뭐, 이런 거네, 그죠? 어디, 뭐, 여기 온것 같네. 자, 이런 건데, 요런 거를 쭉 밑에 보시면은, 이 은행 있죠? 주로 신한은행 겁니다. 신한은행 건데,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 FNI 담당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간단한데, 이게 없으면은, 금감원에,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 시스템 가서 뭐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다음 배우라고요. 하여튼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근데 연락을 자꾸 많이 하면은 감만 튄가 보네요. 자꾸 올립니다. 그죠? 아, 저게 지금 수유자가 많구나 해가지고 이제 값을 이제 탱겨다 자기들이.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MPL이다 봅니다. 자, 그건 다음에 한번 따로 배워야 될 겁니다. 그건 배우기를 하고, 자, 넘어갑니다. 아파트 이런 건안 팝니다. 이런 거는 자기들이 막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 팔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팔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11번 봅니다. 본인이 직접, 11번. 본인이 직접 참가할 거냐? 안 그러면은 입찰된 의뢰를 할 거냐? 이걸 고민해 봐야 돼. 자, 20에 5457인데, 자, 여러분 다 직장 다니죠? 직장 다니고 또 쫓아내는 거. 이것도 해본 적도 없죠? 그죠? 임차인이 뭐, 딱, 아파트 하나 보면 좀 간단한데, 이렇게, 낙찰을 받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강북구 수유동에 이렇게 해서 이제 90평짜리, 땅은 작은데, 30평, 90평. 그죠? 이렇게 올라가더라. 30평인데, 그죠? 30몇 평이 이게? 땅이 38평인데, 90평 이렇게 그분이 올라가네요. 올라갔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게 이제 다중주택. 하숙방인데, 하숙방이 뭐, 이렇게 있는데, 임차인이 이쪽 있어요. 이쪽 있네, 그죠? 많습니다. 7명이나 되네요, 임차인이.
되고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배당을 쭉쭉 받죠. 받고 여기 보면은 이제 소액 보증금이 막 받아가네, 그죠? 소액 보증금을 대부분 이렇게 해서 막, 자, 요거는 신경 쓸거 없겠죠? 명도하는 데는. 지급 100%다 받아가기 때문에 이건 싸말 것도 없잖아요, 사실. 그래도 이제 계약서는 써야 되거든요. 명도 안에서도 해줘야 되고, 조금, 그래도 뭐, 나가면 또 다행인데, 여러 천만 받는 사람이, 아니, 나못 나가겠다. 배째라, 사모. 또, 그것도 좀, 천만 받는 것보다, 그만 앉아있다가, 그만 1년 살다 하면 낫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1년 뒤에 받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인도 명령을 해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쫓아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기가, 이제, 개인들이 하기가 조금 끌끌어요. 또 직장인들이나 특히 공무원 인사들은 또 하기가 좀 그렇죠. 신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맡겨야 되는데, 맡기면은, 자, 간단합니다. 감정가액 1%를 주면 됩니다. 그리 법제화되어 있죠. 매수신청 보수가 1% 뭐 914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분석 수수료가 상담수 50만 원. 50만 원. 플러스 감정가액 1%입니다. 그러면 결국 910만 원, 50만 원, 96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30만 원은 실비. 이렇게 봐주죠. 그러면 900한 9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게 있어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이거 손님을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기업 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등록 안된 사람 말입니다. 법원에 등록 안된 사람이 95%고 등록된 사람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럼 95%가 이제 접수를 했을 때는 예로 예상 배당표를 하나 프린트해 주고 요건 이렇게 해서 뭐 명도한 데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도한 써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받아가는 것 같네요. 그거 이렇게 이제 출력해주고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럴 때는 권리 분석 상담 수수료만 50만 원은 받으면 됩니다. 기업 공인중개사는. 그러나 법원에 등록된 사람은 아까 감정가 1%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900한 1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제 위임장을 받고 받아가지고 대신 법원에 가서 쓰였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했는데 이 법은 이래요.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가 있는데 요 보면은 수수료 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 및 권리 분석 수수료가 5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1등 됐을 때는 감정가의 1%. 또 그런 게 있죠. 10억짜리 상가인데 3억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거는 너무 금액이 크니까 3억 떨어졌으니까 3억에 1.5%, 450만 원 정도 안에서 서로 협의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면은 1등이 될수 있고 떨어질 수가 있겠죠? 떨어지면은 50만 원. 그럼 아까 요거 1번 50만 원, 2번도 50만 원. 그 다음에 교통비 30만 원. 그럼 떨어지면은 야 50만 원, 50만 원, 30만 원, 130만 원. 되면은 50만 원, 요게 아까 뭐 9억이면은 9억 정도, 900만 원, 30만 원. 요거는 받을 수가 있다. 그럼 뭐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는 법원에 안 등록한 사람은 1번만 받는다. 자, 이해가시죠? 1번만 받는다. 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구태여, 내가 막 지금 아까 요거는 회피한 경우인데 대부분은 못 받는 경우 많아요. 1억 가운데 두 아웃은 받아가고 다섯 가운데 못 받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명도까지 하고 일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실제 처음에 해보려고 하면은. 그럼 그런 거를 이제 변호사 할수 있고요, 법무사 할수 있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는 사일간 교육을 받고 공제정서 보험 들고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에 등록돼야 됩니다. 요 자원부터 뭐 자원법원에 등록이 다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입찰 대응을 매수신청 대리를 할수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고민해 보시고 맡길 거냐, 내가 직접 할 거냐. 맡기면 돈이 나가겠죠. 감정가 1% 정도 나가니까 조금 비용은 드는데 마음은 편해요. 그 사람이 알아서 좀 중간 역할 다 해버리니까 편합니다. 그럼 대출도 좀 알아봐주고 여러 가지 막 서비스를 할 거다 보면. 자, 그것도 고민해봐야 되겠고. 자, 넘어갑니다. 12번. 입찰 하루 전에 연기된지 취하됐는지. 자, 이렇습니다. 차원에서 요거를 낙찰받으러 갔는데 아침에 올림머리 해가지고 쭉 갔는데 병년돼 버렸어. 그럼 어쩝니까? 완전 김새는 거죠. 하루 휴가 내서 갔는데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올림머리 하고 5시 KTX 타고 서울역에 8시 반에 도착해서 요 법원에 갔더니 전문의 가니까 변경됐대. 한달 연기됐대 합니다. 그럼 완전 김새죠. 그래서 어쩌느냐. 자, 그러면은
여러 17에 77이 봅니다. 이 변경돼야 지금 이렇게 되면 좋은데 꼭 보면 이게 전날까지도 된다 현안하고 내일 경매 있다 현안하고 막 자고 나면 바뀌어 있습니다. 아침에 보면. 그래서 구독션은 한 6시 7시 되면 잘 바꿔놨더라고. 그건 잘, 지금 잘 돼야지. 한 6시 7시 보면은 바뀐데 여러분은 어찌 해야 되느냐? 자, 17에 771이죠. 17에 771 한번 봅니다. 자, 여기 이제 노원구 상계동의 북부 현대 아파트가 뭐 나왔다. 그죠? 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용이 25평. 그죠? 뭐 괜찮죠? 그래서 금액이 뭐 괜찮은데 변경돼야죠. 그럼 요거는 누가 하느냐? 주로 채권자가 합니다. 채권자. 채권자가 법원에 연락해요. 이 채권자 어디를 하느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요게 채권자 김 씨가 요거 연락합니다. 경매일기. 요 가지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요. 그래가지고 요 변경이 되는 겁니다. 지가 경매 넣었죠? 경매 신청 채권자가 경매 계좌한테 가서 연기해달라 이렇게 하면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는 해줍니다. 알겠죠? 지금 뭐 일반 매매 될것 같는데 정상화 될것 같는데 한달 연기 좀 해주세요. 그럼 보통 받죠. 자, 그럼 서류를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 오늘 11월 1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다 전화하시면 돼요. 제일 간단한 거는. 이거 전화해가지고 11월 1일날 그럼 언제 됩니까? 오후 한 5시. 그죠? 오후 한 5시. 내일 이제 경매니까 오후 6시는 카페 없으니까 다 하시면 돼. 전화합니다. 이거 전화해요. 내일 경매 움직이는 게 경매 계정 알죠? 아, 예, 내일 진행되네요. 이렇게 이야기 해줄 겁니다. 그럼 간단해요. 그 다음에 요게 법원 바로가기. 그죠? 구독션에 문건 송달 예약은 한 며칠 늦어요. 늦으니까 오늘 들어온 건 접수되는 건알 수가 없으니까 연기 신청서가. 왼쪽에 두 번째 있죠? 법원 바로가기 해당 사건 두 번째 눌리면은 사건 기일 내역 문건 송달이 있어요. 이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요거 눌립니다. 눌려가지고 송달 내역 바로 위에 문건 처리에 제일 밑에 있는 거. 이거 보니까 뭐라고 쓰십니까? 채무자 소유자 차 씨가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10월 18일. 그래서 법원에서 읽어보고, 아, 요거는 변경해야 되겠구나 해서 보통 소유자들은 신청하면은 잘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읽어보고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근데 보통 요런 문건 오면은 거의 90%는 연기됩니다. 연기돼요. 그럼 올라갈 필요 없어요. 서울에 괜히 올라가고 막 변경되어 있는데 허당하고 내려오면 막 김만 박씨 삐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 하루 전에 알아보고 가야 돼. 하루 전에 알아보면 좋습니다. 그럼 요거는 또 봅니다. 요 용인 수지 봅니다. 용인 수지에 19에 10353. 19에 10353. 왜 유찰됐을까? 그죠? 자, 용인 수지에도 뭐가 나왔는데 단점은 전용이 너무 큽니다. 47평 너무 커요. 크고 이게 이제 변경되는 거는 쭉 보면은 주로 요쪽에서 많이 또, 변경을 시킵니다. 걔들이. 요 얘들이 홍보하려고 막 그런 것도 목적도 있고, 이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13번. 매각 물건명에서 확인하기.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게 글자나 틀려도 국가가 배상하든지 여러 가지 배상을 해야 돼요. 예로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데 말소가 안 되는데 놓쳤어. 기록을 안 남겼어. 경매계좌에. 그러면은 나중에 낙찰받은 사람이 소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들 조심합니다. 여기 이제 경매에서는 최고 바이블입니다. 매각 구매에서. 자, 요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예로 아파트 요를 보면요. 1조 20에 3호 1층 원기에 말소가 안 되는 선순위 전세권이 있습니다. 해갖고, 재매각이고, 이제 들어온 사람은 30% 구하라 해놨네. 한번 봅니다. 20에 3호 170. 자, 경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죠? 양평군에 있는 전용이 25평 아파트입니다. 한번 미납이 돼버렸죠? 자, 아파트에 미납이 있는 거는 거의 90%가 선순위가 있다. 선순위. 대부분은 선순위 있는 걸 발견 못했어요.
추가 부담을 했는데, 1, 2억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쳐버렸어요. 알겠죠? 주로 공짜 사이트 보다가 그런 사람 많습니다. 공짜 사이트, 공짜 사이트 본 사람 많아요. 자, 놓쳤는데, 한번 봅니다. 여기에 이제, 양평에 이런 아파트 있는가 봐. 그죠? 아파트 15층에 뭐 있어요. 15층에. 꼭대기층에 있습니다. 있는데, 자, 주식회사에서 1억 2천을 돈을 줬어요. 돈을 주고, 주식회사에서 전세권을, 자, 여기 보지 마시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요 보면요. 이버자리라 하는 이 법인이 1억 2천을 주고 전세가 들어왔습니다. 들어갈 때 우리 법인이니까 전입을 안 했죠. 직원을 보통 하면 좋습니다. 직원이 또 하긴 했는데, 요것도 조금 늦게 했네, 그죠? 조금 늦게 했습니다. 늦게 했는데, 좌우지간 이 법인이 전세권을 먼저 했어요. 그죠? 제일 먼저 하고, 배당 요구를 안 합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하면은 1억 2천은 인수가 됩니다. 낙찰자에 별도 인수예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이제 1억 2천이 인수로 써놨죠, 이게. 써놔가지고 쭉 뭐 흐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1억 2천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구독션에 먼저 유료니까, 요런 거를 표시 안 해놨습니다. 무료 사이트는 이런 게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 있으니까 아까 띈 그 사람이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럼 1억 2천이 인수니까 여러분들이 낙찰을 얼마 받아야 됩니까? 그럼 2억짜리 1억 중에 그러면 한 8천인데 난가야 되니까 뭐 한 요번에 받든지 그죠? 요번에 받아도 1억 2천을 더 해야 되죠. 그럼 1억 8천 8백이기에 조금 빡빡하다. 자, 근데 1억 1,400 사고 1억 2천을 더 해비니까 2억 3,300이 되니까 조금 쎄다만이에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 매각 묶음이 세 가지가 됩니다. 법을 보면 요 세 가지죠. 중량이 요 세 가지입니다. 여기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여기 딱 보니까 우리에게 사법보좌관 정진욱 사법보좌관이 여주지원에서 뭐라고 써놨는지 봅니다. 쭉 이렇게 보니까 이거 써놨죠. 밑에 비고란에 보면 요 있네요. 등기된 부동산에 효력이 소멸되지 않은 것. 자, 을구 9번의 전세권 등기 1억 2천은 말소 안 되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자, 이거 써놨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미납대하고 재매각입니다. 미납대 다시 하는 걸 재매각이라고 해요. 자, 특별 매각 조건 10% 아니고 몇 프로예요? 30%. 자, 이 특별 매각 조건입니다. 10% 보면 안 되고, 요거 낮춰받으라고 하면은 30%니까 680이 아니고 요것처럼 2,682,900원 수편장 끊어요. 자기 앞서죠.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요거요. 요게 중요하더라. 오케이,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각, 물건, 매수. 자, 농지는 또 뭐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뭐 써놨겠죠. 미제출할 때 보증금 몰수, 농지정을 안 내면은. 자, 요거 한번 봅니다. 평수도 괜찮고 금액도 괜찮아요. 40분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합니다. 20-37459. 자, 5번 요겁니다. 5번. 자, 5번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근데 보는데 전인데 법정상권 흥목에 이거는 건물이더라.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난제입니다. 난제. 그래서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땅 같은 달랑 팔렸을 건데 여기 제외됐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토지를 쭉 이렇게 보면요, 지금 이 땅입니다. 이 땅인데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길이 이렇게 막 지나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 전자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자, 이게 뭐, 건물이 저기야. 그죠? 자, 이게 이제 난제입니다. 있는데 법원에서는 농증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라 했나? 안 내라 했나? 낙찰받고 7일 이내 농지증을 내라.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제출해라. 안 하면 웃자 놈이 안 하면. 제출 안 하면은 보증금을 몰수한대요. 자, 그러면 애매하니까 우리는 웃자 놈이 아닙니까? 이거를. 애매하니까. 낙찰받고 헤매지 마시고 미리 정부 24에서
신청해 봅니다. 농정을 24일 가서 신청해 보면은 답을 줄 거라고. 그럼 이렇게 답을 주면은 간단하죠. 그죠? 그거는 농지 아니고 사실은 주택이다. 주택의 근부지다. 농지, 난 농지다. 이렇게 하면 좋은 거죠. 그러면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안 그러면은 뭐 짜고 철거 안 하면은 농지 발급 못 하겠다. 반려 증명 이리 오는지 받아보고 검토를 하면 됩니다. 미리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 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놓더라. 그러면 굿이죠. 굿입니다. 그러면 이리 놓으면은 낙찰을 받아 갖고 이제 어찌 됩니까? 요 사람들 보고 나는 어찌 됩니까? 어이, 나 이거 낙찰받은 소유자인데 너 건물 좀 철거해라 그러면은 져서 뱉기 들겠죠. 철거할 운명이니까. 그러면 아이고 이 다 부숴야 됩니까? 이거 여기 집 있죠, 그죠? 이것도 부숴야 됩니까? 아이고 골치 아프네. 또 여기에 또 본견에 뭐 이런 집들 또 주인한테 일러서 철거하라 그러면은 아이고 파소, 그죠? 파시라, 대팔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3천에 사갖고 6천에 팔았비 뭐 5,700 하면 괜찮은 거죠? 그죠? 그럼 이리 줄래? 내는 거 할게. 이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 있죠? 농지는 아까 내라 하는 이게 조건. 이겁니다. 농지는 항시 있어요. 이게. 여기 없을 리가 없습니다. 내가 무예수에 농지증을 내세요. 안 내면은 10% 몰수합니다. 그는 이 조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안 내면은 보증금을 몰수한대요. 자, 그래서 그런 조건을 이제 매화무예수에 13번은요, 매화무예수에 이런 조건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해야 되겠다. 선순위 전세권은 말소 안 되고 농지내라 이런 게 있죠. 자, 13번 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있는가? 자, 여기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양평군에 많이 떨어졌는데, 전입 세대에 이 전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경매인데, 자, 요 봅니다. 우리 전입세대 박을 받을 때 요게 2017년도가 있고 요게는 2019년도가 있어요. 그러면 뭘 요거는 기준하지 마시고 요거를 겁을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1번 설정이 2018년도더라 그러면은 선순위 대표죠. 골치 아파요. 맞아요. 2017년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리 보시면은 2017년도에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죠? 아, 그래서 이제 요거는 2020에 3517 한번 봅시다. 20에 3517. 자, 양평의 거는요,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양평의 거는 전용이 25평인데, 그죠? 한번 누가 미납이 됐습니다. 그거가? 아, 1억 2천 이거구나. 아까 전세권 설정 있죠? 요거 1억 2천, 인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인수가 있는데, 가만 있어라. 인수가 있는데, 전입일자가, 이게 뭐지? 인수가 있는데, 세대 열람을 하니까, 어? 또 다른 거가. 이는 강신데, 아무, 감이 잘못 들어왔나? 자, 이거는, 이게 지금, 다른 사건인 것 같습니다. 공매 사건인데 지금 잘못 넣었네요. 제가 보니까. 자, 요거, 꽃 붙여주세요, 꽃. 이 공매인데 지금 뭐 잘못 들어가서 그래요. 자, 보지만, 이게 꽃 붙이시고, 전입 세대를 보실 방법은, 요게 두 개가 조시다, 이렇게 하면은, 빠른 거 요거를 기준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빠른 거에. 요거 최초 전입, 요거 기준하세요. 요거 이제 설정 전에 먼저 들었다 하면 골치 아픈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산의 서구 대조동 다세대 주택은 3억이 인수다. 자, 뭐 대하동 봅시다. 대하동. 이게 조금 뭐 오늘 매끄럽게 안 되고 있네요. 자, 이만큼 장부 정리 좀 하고요. 14번이죠. 자, 고양시 1서구 대하동에 많이 떨어졌죠. 다가구인데. 20에 64179.
일단은 구독선의 예상 배당표 일단 믿으세요. 일단 믿고 검토하기 그게 빠릅니다. 자, 다오에 뭐 있죠? 일산 서구에 다가구가 상당히 뭐 좋습니다. 땅도 뭐 크네요. 75평이고 경매가 쭉 뜨니까 3호가 뜨니 좋죠. 그냥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되겠는데 요거를 3호 좋겠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다가구가 쭉 있어요. 3층짜리가 있고 있는데 아유 임차인이 많네, 그죠? 임차인이 많습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은 너무 좋죠. 일단은 급한 대로 예상 배당표 눌리면은 딱 나옵니다. 오른쪽에 쭉 본게네. 배당 많이 받죠? 많이 받는 사람도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주로 인수가 돼가지고 아이고 얼마 물어낸다고요? 인수가 4억 정도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 4억 정도. 그럼 요거를 살락하면은 마음속으로 일단은 4억은 내놔야 되겠구나. 추가로.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낙찰이 지금 최저가가 3억 2600이니까 4억 7억 2600이죠. 그럼 뭐 여러 이번에 3억 5천 들어가면 한 4억 정도 추가하면 한 7억 5천 주고 산다. 이런 묻고 계산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계산해 갖고 인수를 잘 따야 되겠다. 자, 그다음 15호입니다. 성남 분당구 서현동에 많이 떨어졌는데 경매인데 요 보면은 이제 인수 조건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배당받지 못한 경우는 인수가 되고 복청구조고 재매각이고 보증금은 20%입니다. 해놨더요. 자, 2019에 971을 봅니다. 971. 이건 틀렸습니까? 19. 자, 분당 서현동의 옵스텔인데 34%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옵스텔의 전용이 10평입니다. 10평인데 쭉 떨어오고 부루가 되고 미납이 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쭉 보니까 아유 1억 1000짜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1억 1000 사람이 전입은 무엇이 빠르죠? 1억 1000이 빠릅니다. 가압류보다도 12월달이고 빠르네. 이게 그죠? 마수인 등기인데. 자, 빠른데 이 사람이 1억 1000 정도 뭐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달랐겠죠? 1억 1000을 세입자가 있는데 금액이 5700 떨어지니까 못 받는 게 많겠죠? 1억 1000짜리가. 그러면 결국은 뭐가 생깁니까? 인수가 생긴다. 그죠?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인수가 한 5천만 원 정도 생긴다. 5천만. 그럼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결국 1억 1000하고 경매비용하고 1억 1300에 산다 크고 들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1300에 산다 크고 들어가시면 되겠다.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1억 1700을 주고 미납을 했고요. 그럼 5700이니까 자꾸 떨어질수록 인수는 올라가죠. 거꾸로. 이게 금액이 떨어질수록 오른쪽 건 자꾸 올라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올라가니까 결국 막 떨어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올라가고 그런 겁니다. 그 인수를 잘 챙겨야 되겠다. 요번에 들어온 사람은 10%는 얼마라고요? 20% 준비 와야 되고 그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16번 선순위 전세권 1억 2천 양평 봅니다. 양평에 아파트가 나왔는데 20에 3호 179 그래서 이제 아파트 낙찰 받을 때 선순위를 잘 보셔야 돼요. 아차하면은 들어가면은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양평에 아파트가 쭉 이건 아까 그거네. 아까 행거다 그죠? 아, 법인 행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17번 등기상 증명서 두 번 발급을 받자. 자, 요거는 임차인 있을 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등기부 등본을 입찰 전 두 번을 발급하였다. 왜냐 그러면은 입찰 전에 하고 대금 납부하기 전에 이게 후순위가요. 이 인천 거 있죠. 한번 인천 거 한번 보겠습니다. 13회 109216
여러분이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거는 등기부 전혀 파악 안 해보거든. 구독시 있는 것만 보고 막 믿고 해빈다 하는데, 자, 믿고 했는데 수강생 한 사람이 이제 혼인한 게 있습니다. 막 적어놨죠, 제가. 막 해놨는데. 제목 보면 이렇다. 경매에 관한 매매 계약 해제 대금을 반환해달라 했는데, 안 받으셨, 법원 안 받으셨어요. 아마 있는데, 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게 이제 빌라인데, 빌라가 쭉 들어 샀습니다. 우리 수강생이 샀어요. 3,700에 7,000짜리 3,000 샀는데, 고가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자, 봅니다. 근저당보다도 이 날짜보다 늦죠? 늦으면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없잖아요. 그런데 잔금을 넣고 나니까 이 친구 내용이 왔어요. 낙찰자한테. 뭐라고 왔느냐? 나 이거 껐거든. 결제해버렸거든. 결제했으니까 보강동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 날짜보다는 나는 전입이 빠릅니다. 한달 빠르니까 나 돈이 4천만 원 있으니까 내돈 내놔라 이 된건 아시겠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추가 4천 되는 거죠? 챙겼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입찰할 때도 요것만 믿었고 잔금 치를 때도 요것만 믿었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근데 세입자는 4천 5천 원 가 있으면은 지는 어쨌든 간에 막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새만금 물어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뭐 돈을 못 받을 것 같고, 새만금 물어보니까 한 2천만 원 주면 뭐 꺼진대요. 이게. 그러면은 내가 4천인데 2천만 원 끄고 4천만 살려놨잖아요. 임차인 입장에서. 10원 못 받아 나는 것보다는. 그냥 꺼버린단 말입니다. 임차인. 그거 낙찰자 보내놔. 낙찰자. 낙찰 받고도 또, 쓸데없이 4천을 더 줘야 되니까 이제 문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후순위든 선순위든 있는 거는 입찰하기 전에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경매 등기부하고 갔는지, 또 잔금 치를 때도 갔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임차인 있을 때는. 그러니까 토지는 상관없고, 그건 상관없는데, 임차인 있을 때는 보증금을 못 받은 사람 있겠다 싶은 이런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은 영구를 한다고 자꾸. 지가 유리한 쪽으로. 안 봐줍니다. 잔금 치라 버렸으니까. 그만. 법원은 잔금 치로 하면은 모든 앞에 있는 하자는 무효화 됩니다. 하자가 치유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받아줍니다. 법원에서. 뭐 책에는 뭐 매매 계약 대금 해제하고 짜고 뭐뭐 준다고 써놨는데 실제 해보니까 아 모르겠다. 아마 1년 2년이고 치환하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그런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조금 띄볼 필요가 있다. 이해가시죠? 이해하십니다. 자, 이것도 봅시다. 12-2769.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것도 보면 이러세요. 그제 고현동에 이게 이제 조그마한 아파트인데 낙찰을 받았어요. 뭐 적당히 받았습니다. 77%에 받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임차인이 근저당보다도 군번이 늦어요. 한 18일 늦어요. 8천을 줬어요. 설정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우리 은행에. 그 다음에 돈을 주는데, 자, 우리 중 설정 뒤에 있는 임차인은 어떻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설정 뒤에 임차인은. 뭘 해야 되죠? 전 확대가 세 개가 필수로 했죠. 무엇이 빠졌죠? 뭐가 막 빠졌죠?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요구도 안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우리 임차인은 배당이 지금 없습니다. 그죠? 은행에서 가져가고 여기서 뒤에 있는 사람이 가져가고, 사실은 이 임차인이 팔주는 이 사람이 먼저 이렇게 요 중간인데 가져가야 되는데 빠져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은행 뒤에 따로 설정했기 때문에 은행을 꺼비면은 선수로 될 겁니다. 여보세요. 은행이 언제입니까? 은행이 3월달이고 금액이 2,300입니다. 지는 8,000이고 3월달이고. 그럼 그 뒤에 김미숙 씨가 1억을 그냥 잡아놨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이거 꺼비는 우리 은행 가서 대출을 꺼비면은 선순위, 선순위. 대항력이 없는 게 아니고 대항력이 있어. 이게 됩니다. 알겠죠? 이게 꺼졌으니까 지가 1번 아닙니까? 그게 8천만 인수니까 난리 났죠? 그럼 이 사람은 1억 1,100이나 잡아놓은 사람은 어디 됩니까? 8천을 덤빚 써야 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대금 납부할 때는 등기부를 좀 띄보면 좋겠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대위변제. 이거는 대위변제. 그래서 있는 경우에 대위변제라다. 대위변제. 이거는 많이 해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등기부를 한두번 정도 대위변제 한다. 그죠? 경우가 있더라. 여기 이제 조금 시끄럽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 선순위 되려고 선순위 설정을 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순위 2천밖에 안 돼. 나는 8천인데. 그럼 2천 꺼내 놨겠죠? 꼭 8천을 도움받는 그게 낫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 18번. 소유권 상실 위험이 없는가? 자, 고양시 마두동에 주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20에 1365입니다. 20에 1365. 자, 요거 사세요. 사면은 뭐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고양시에 지금 요막 써놨습니다. 제가 써놨는데. 자, 일단 봅니다. 대지가 70평에 건물이 96평.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위치도 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여기 국립암센터 앞에 아주 전원주택, 아주 별장 같은 주택가 쪽입니다. 쪽인데 미납이 됐다가 누가 9억에 샀다가 또 미납이 되고 변경되고 뭐 난리입니다. 난리인데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 이거 봅니다. 소유권이 났는데 가등기 났어요. 가등기. 자, 요 가등기에 났는데 우리 구독선에서는 이번 기회에 인수했어요. 인수. 자, 가등기를 한 사람이 또 본등기를 했어요. 본등기는 안 하고 매매하고 또이 사람한테 소유권 넘겨받았어요. 자, 그러면 자기 목적이 100% 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혼동 그러는데 별 문제 없어요. 자, 이렇습니다. 내가 딱 돈을 2억 빌려줬어. 아파트 5억짜리인데 근저당을 2억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내가 소유자를 내가 소유권을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근저당 설정에 선순위인데 문제 있다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내가 근저당권자인데 2억을 돈 빌려주고 해놨는데 지가 뭐 3억 더 주라 내가 소유권 가줄게. 3억 더 주고 내가 소유자가 돼버렸어요. 그걸 혼동이라고 합니다. 혼동. 혼동. 요것도 이제 가등기를 해놨는데 보통은 이게 본등기 하면 되거든요. 본등기를 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또 매매 막 계약서를 만들어 가는 경우도 보통 많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막 그럼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통은. 자, 그럼 받으면 된다. 받으면 된다. 그래야 되는 거. 선순위 원래는 이게 이제 가등기가 하정미가 아니고 김둘자다 그러면 안 되겠죠? 나쳐받으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같은 사람이니까 막 문제 없지 않느냐 해석하는 거. 예고등기 있는가? 선순위 가처분 있는가? 따져보시고. 자, 그다음 봅니다. 묘가 많은가? 묘. 묘 이거 바뀌었어요. 요번에 바뀌어가지고. 요거는 임야인데 24% 많이 떨어져요. 20에 9654. 됐어요. 그냥 가지 마. 사이트 안 들어가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독선도 안 들어가고, 지금 지적선도 늘렸지만 안 들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이트 안 들어가고 설명만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9번. 부묘기득권 임야에 묘가 많아요. 근데 묘는 금년에, 2021년 4월 달에 뭐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월합의제 바뀌어가지고, 무상이다. 안 된대요. 지금 해방되고 75년 됐는데, 무상? 무슨 소리 하나? 돈을 주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묘기득권 묘가 많을수록 도움이 될 그런 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묘가 많은 거는 지료를 달라 할수 있다. 이게 법이 바뀐 겁니다. 2021년도 언제 바뀌었다고요? 4월달. 아마 4월 27일 겁니다. 27일에 개정이 돼가지고 지료 지급하라. 이랍니다. 묘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무상이었거든요. 우리 해방 때까지, 지금까지는 묘에 대해서 20년이 넘어도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지료는 지급하라. 이렇게 바뀝니다. 묘에 대해서, 그죠? 묘.
계승된 거는 묘에 대해서, 품에 대해서 지로 지급하라. 이런 겁니다. 자, 유치권. 20번의 유치권은요, 집행관이 작성할 때그 현황조사서가 있어요. 여기에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 언급이 없으면은, 자, 우리 안성에 주택 있죠? 이 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언급이 없으면은, 유치권자가 다음에 낙찰을 받고 우리가 잔금을 치렀죠? 치르는데 소송이 들어도 받아주면 됩니다. 근데 보통 언급이 안 되고 있으면은, 현황을 집행관에 갈 때, 그때 사진도 많이 찍어요. 뭐 10장, 20장 막 찍는데, 그때 점유를 하더라. 이렇게 하면은 유치권은 패소합니다. 우리가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현황조사서 유치권 신고자 언급되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그다음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은행에서 유치권 신고서 들어오면요, 은행에서는 주로 배제 신청서 있습니다. 그럼 두 개를 검토하는데 주로 은행 가서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은행 가서 물어보고 나머지 법률적인 검토는 뭐 유명 변호사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든지 저한테 물어보든지 해서 이제 검토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방문한 일시의 현황조사서에 법인 유치권 신고자 언급이 없다 하면은 걔들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유치권은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은 상실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보면은 서초동에 반포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유치권 신고 들어왔어요. 그럼 요것도 제가 보니까 그 법인이 신고는 했는데 점유는 다른 쪽에서 점유라고 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아마 유치권은 별 문제 없다. 그러면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가 11억이면 싼 거죠. 그죠? 싸게 지금 막 이런 경우 잘 드물어요. 드문데 유치권이 신고 들어오면 급이 와서 못 들어오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있죠? 바로 밑에 보면 302호. 요건 수강신 하자 받은 겁니다. 요것도 유치권이 싸움이 붙었는데, 요거는 한칸 밑에고, 202호고, 밑에 요거는 302호인데, 요거는 우리 수강신 받은 건데, 유치권 소송에서 이겼어요. 요거는. 이겨가지고, 결론을 보니까, 한 달에 450만 원 월세를 주라. 나갈 때까지. 너가, 월세를 주겠다. 낙찰자가 잔금 넣었잖아요. 그때부터 유치권 싸움이 한 1, 2년 끊었는데, 1, 2년 끌때 월세를 450만 원 한 달에 주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인도해주고, 나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유치해 보면은 202호도 뭐별 문제 없지 않느냐 보여지고요. 요거도 이제 유치권 이제 봐야 되겠죠. 봐야 되는데 이제 시간도 안 됩니다. 자, 21번 봅니다. 오폐수 오염 처리 비용. 이 주유소가 땅이 다 좋습니다. 도로면에 붙어가지고. 그럼 요거를 싸게 사가지고 내가 식당을 해야 되겠다 할수 있겠죠. 땅이 좋고 뭐 도로변에 차가 잘 들어올 수 있고 뭐 이런 거니까 할수 있는데 이 폐수 오염 비용이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이제 그 지하 탱크가 주유소 안에 밑에 4개가 있다 여러. 그럼 4개가 팠더니 그 옛날에 기름이 막 흘러가지고 땅을 실에 그냥 오폐수가 나왔다 그러면 그게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사야 되겠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봅니다. 종전 사건도 확인했는가? 이 청주에 지금 주유소인데, 밑에 거 보면은 3억 4,100에 낙찰됐죠. 밑에 사건은 2010년 사건입니다. 그러면 3억 4,100에 낙찰될 때 상하고, 11년 지나서 2021년 582 사건에서 또 여기에 낙찰받을 때. 그래서 이 등기부로 보면은 구독서는 보통 연결이 잘 돼요. 그거 보면은 옛날 사건 번호 찾을 수 있어. 등기부에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옛날 사건 받을 때그 사람 입장하고 지금 받을 때 입장하고 또 조금 유추해서 해서 그때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나갔는지 아마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감정서도 있고 옛날 감정서 지금 감정서도 가지고 서로 비교해서 본다 이 말입니다. 옛날 사건이 있으면은. 그래서 종전 사건이 많이 있어요. 등기부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구독서는 우측에 보면은 이전인데 까만 단추를 이어놨어요. 옛날 사건 번호. 꼭 누르면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야 돼 있어요, 장치가. 제가 꼭 눌러 들어가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그때 하고, 벌써 10년 전 이야기죠. 10년 전 하고, 지금 하고, 상황을 보면서 낙찰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입도로 있는가?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았는데, 진입도로 왔는지 확인이 됐다. 내가 합천군 공장을 낙찰 받았는데, 진입로를 물고 있는 여기 앞에 있는 땅이 300만 주고 샀습니다. 샀는데 이게 경매에서 아마 은행 담보 잡을 때 빠진 것 같아요. 공장 앞에 있는 조그마한 기다란 이게 돌을 물고 있는 거야. 잘생긴 이게 빠져버렸어. 근데 낙찰 받고 나니까 지적도 띠봤어요 이러더라. 그럼 발급 못 해봤다 했더니
길도 없는 공장을 다시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 55평을 7천만 원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 탈출구가 합천군에 그 진입도로 엔지먼겐의 그 땅이 합천군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갖고 있더라고. 공장이 있으면요. 공장에 쭉 있다가 제일 왼쪽 편에 공장에 탈출할 수 있는 필지가 조그만 두 개 있었어요. 그거를 찾아보니까 합천군하고 농어촌공사인데 그 합천군에 연락을 해가지고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그걸로 길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이제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장이나 모텔이나 낙차 받을 때 보면은 앞에 진입도는 이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 등기부를 들어오는 입구에 두 개, 세 개 정도 띄봐야 돼요. 띄보고 아 이게 국가다 하면 무조건 문제 없어요. 국가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고 개인기다 그러면 꼭 시끄러워요. 뭐 길을 내놔라. 자, 한번 봅니다. 2번 봅니다. 공장 진입로를 고수가 먼저 받았으나, 자, 이거, 이런 거요. 이 공장을, 이제 이랬어요. 제가 보니까 이 공장이 있는데, 요리된 게 있는데, 이게 물건 번호가 1번이고, 여기 2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딱 받아봤어요. 누가? 그럼 요거는 20억짜리인데, 20억짜리는 지금 안 팔리고 있고, 요거는 1번은, 물건도 1번을 누가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보니까 내가 아는 은행이라서 연락했습니다. 빨리 일주일 이내 매각하기 올라서 된 거 보니까 그 신협의 이사장님이 가서 법원에 가서 얘기를 해라. 세트로 팔아야 되지 진입로를 물건으로 달려나게 팔려버렸어요. 그게 한 3천만짜리인데 20억짜리는 뒤에 공장이고 3천만짜리는 쭉 긴 진입로입니다. 그리고 팔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불허가 시키고 다시 전체를 개매더라. 그래 허가 받았어요. 법원에서. 그래갖고 불허가 시켜버리고 다시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으면 받은다. 알겠죠? 받으면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그래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봅니다. 우리 수강생 공장을 잡아놨는데 진입로 문제 때문에 토지 사용 승낙서 받는 조건을 1억 5천 주세요. 그게 요 공장에 진입로가 있는데 이게 공장이 있겠죠? 이게 있는데 들어오는데 이리 조금 여기 뭐 누워 나무를 심더래요. 그게. 그 뭐냐 했더니 자기 땅이네. 그래서 그럼 요 건물을 집단 받은 건물인데 여기는 승낙을 다 해야 되는데 건축 승낙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 땅을 파는 것도 아니에요. 인감하고 드라마 찍어주는 거. 그거 해도 1억 5천 주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다 보면은 이제 도로를 여러분들이 이제 무시하고 막 낙차 받았을 때 이런 문제가 막 부닥칩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를 잘 봐야 되겠다. 자, 24번. 건축이 가능한지. 자, 우리 수강생이 하포구 진동민에 두 개를 받았어요. 친구가 받아가지고, 1차에서 딱딱 받았는데, 받고 이 하포구청에 갔더니, 건축 불가 답변을 받고 미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 뛴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보 공개를 한다든지 가서, 미리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물어보든지 건축가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주로 건축이 되고 안 되고는요 번지만 아르켜 주면은 건축가에서 답을 줍니다. 보통 전화상으로 줘요. 근데 딱 보더니 전화가 안 됩니다. 이래피면 안 되는 거고 뭐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를 잘 받아오시면은 뭐 되겠네요. 이래피면 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걔들은 그 건축가 직원들은 딱 전화 받으면은 자기들이 홈페이지 따라서 보다가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촌동네도 마찬가지. 촌동네도 우리가 도로 폭 3m 그런 거 있죠? 촌동네는 그런 거 무시돼요. 한 2m라 해도, 그건 우리 이제 건축법은 먼저 그 면제 조항이 있으니까, 꼭 3m가 안 돼도, 우리 촌에 가면 길이 좀 좁은데 주택들이 있죠? 그럼 그거를 허물어 새로 지을 수 있나? 지을 수 있습니다. 촌의 읍면에서는 이제 그런 예외 조항이 있어요. 건축법에.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주로 구청에다 물어보면 됩니다. 건축가에다가 물어가지고 여러분 사야 되겠다.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도로가 없어가지고 7천만 뛴 사례입니다. 누가? 이거는 우리 수강생 아니고 저한테 질문 온 사람이에요. 자, 25번. 체납 관리비가 문제가 없는가? 그죠?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아, 요걸 안 했네요. 신도림 테크노파크 서울 구로구에 야, 유명한 이 상가 빌딩이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경매가 자주 나와요. 나오는데,
체납 관리비 중에서 3년 이내 공용 부분은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고요. 전용 부분이나 연체료, 3년 초과 부분, 이런 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 했죠? 우리 관리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표로 봅니다. 표로 보면은, 이 이제, 연체료가, 여기 표가 있죠? 1, 2, 3년. 요까지는 공용은 부담하셔야 되고, 4년, 5년, 6년 필요 없어요. 그럼 1, 2, 3년이라도 전용 관리비, 연체료, 전용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또 이제 관리소장 또 전화 물어보니까 1, 2, 3년이 되면은 이게 이제 공용 관리비를 이게 막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니까 자기들도 한 3년 다 돼가면은 소송 안 돼요. 그 연체한 사람한테. 야, 내놔라. 이래가지고 이제 하면은, 자, 그거는 그때부터 또 10년간 유효하는 거니까, 자기들이 보통 좀 똑똑한 관리사무소장은 2년 한 반쯤 되면 소송한대요. 지금 몇 년 신청해가지고, 관리비가 500만 밀린데 내놔라.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그럼 지금은 결정이 나죠? 결정이 나면은 그때부터 10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자,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여기 조금 허물일 수가 있습니다. 1, 2, 3년 그냥 이거 있죠? 요게, 채권 소멸시효 3년인데 3년 되기 마이너스 한 두세 달 전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또 3년 이월 됩니다. 그럼 그 금액은 또 앞으로 10년에 간다. 그러면은 이제 4년, 5년, 6년까지 낼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26번 지적 측량 문제가 없는가? 자, 우리 수강생이 이 낙찰을 받아갖고 20평 뺏겼습니다. 담장 소송에서 패스요. 그래서 요 판례를 보면 이런 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이제 담장일이 있는데 요거를 20년 넘게 요게 갑 옆집의 갑 낙찰자는 을입니다. 을 얘가 20년 넘게 쓴 담장이지요. 그러면 을은 20년 을은 그렇죠. 옛날부터 누가 뭐 계속 10명 정도가 손바뀜 된 건물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낙찰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내가 담을 넘어 담을 쓰고 있단 얘기죠. 20평을. 그러면은 소송을 먼저 걸었으면은 자익이 됩니다. 되는데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건축업자가 옆에 땅을 사가지고 야, 니 내 땅 20평을 쓰고 있네. 이래 소송이 역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새로 산 건축업자는 신 소유자한테는 20년 동안 청구를 하면은 당합니다. 낙찰자. 옆 땅 주인을 산 사람이 있으면. 자, 다시요. 내 땅하고 내 주택하고 옆집하고 두 개가 있어요. 있는데 서로가 담이 20평을 더 써갖고 우리 낙찰자가 유리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쭉 소유자도 바뀌고 손바뀜이 됐어요. 됐는데 옆 땅을 산 사람은 안 바뀌었으면 다행인데 할아버지가 새로 산 사람이 건축업자입니다. 아니까 직접 측량을 보니까 땅이 20평이 뺏기가 있는 상태야. 그래갖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사가지고. 소송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 판례를 보면 이랬어요. 부동산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가 완료하더라도, 20년 전부터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하지 안 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해서 제3자, 건축업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면은, 우리 낙찰자는 그 건축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 이런 판례가 두 개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등기 전에 먼저 소유 등기를 경료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봅니다. 요 사건 보면 이래요. 부동산의 점유에 대한 취득 시효자는 그 20년 지냈죠. 우리가 낙찰받은 사람이 취득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질 뿐이고 그 등기하기 전에 소유권 등기를 건축업자가 먼저 경료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우리 경료해서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을 한다. 자, 이야기는 하여튼 그래요. 이 담이 옆을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산 사람이 물리나 하면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여기서 이거를 먼저 대들면은 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담을 그대로 현상 유지가 되는 겁니다. 먼저, 그 영감이 팔기 전에, 그 20년 지냈으니까 그 담을 인정합시다. 이래가지고, 가처분 때리고 할아버지 몸 팔아먹고, 건조리 몸 팔아먹고, 가처분 때려놨고 소송을 끌었으면은 20평을 우리가 더 덕을 보는데 안 했기 때문에 담을 뺏었습니다. 뺏겼어요. 뺏기고 자기 건물까지도 철거하라고. 건물이 요거는 이제 한
10분의 1인가 하여튼 건물도 얼마 안 됩니다.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건물을 이렇게 해서 빼주라 이렇게 판결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법적 이상권 문제가 없는가. 그래서 토지만 사면은 꼭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요거는 이제, 자, 요거 봅니다. 토지만 낙찰 받으면은, 자,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을영에 그 뭐죠? 우리 그 삼성에 이병철 회장님 본가입니다. 생가 앞에 커피점이에요. 커피점인데, 여기 이제 경매가 들어왔는데, 토지가 여기 이제 나왔어요. 토지만. 낙찰을 받으면은, 이 건물은 이 철거당할 막 그런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그래서 이거는 강제 경매는 언제부터냐, 그러면은, 강제 경매는, 강제 경매 되기 전에 가압류가 있으면요. 가압류 당시에, 보통 가압류하고 강제 경매 넣고 일하죠. 판결받아 일합니다. 그럼 요 당시에 땅 주인이 갑이고, 건물은 어리더라, 이렇게 하면은, 어른 처급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 어리더라는 겁니다. 땅 주인은 갑이고, 건물은 어리고,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철거가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철거가 안 돼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왜냐 그러면은 철거 안 되면 주택이다 그러면은 연 4.5% 정도 주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지로 연 4.5% 받고 땅값은 계속 올라가고 괜찮은 겁니다. 알겠죠? 여러 1억짜리 얼마 받나고 뭐 주로 1억짜리 5천에 받거든요. 5천에 받았고 1억에 지로를 4.5% 받으니까 괜찮다만 여러분들은 그래서 너무 법적권이 성립하냐 하느냐, 그래도 주안점 가질 필요 없고, 물건이 좋으면 받으면 됩니다. 그러고, 이 건물이 또 좋아야 돼요. 건물이 폐가다 크면은, 그거는, 건물주들이, 아유, 모르겠다. 니가 막 소송하려고 하면 하고, 막 부산가면 부산하라. 막, 그냥 손을 놔비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건물이 좀 잘생겨야 돼요. 땅을 낮춰봤더라도. 알겠죠? 철거당할 건물이, 뭐, 한 5억 주고 진 집이다. 별장이더라. 그러면 저가 적극적으로 땅을 살라 하겠죠. 그런데 아버지 죽어삐고 옛날에 뭐 폐가 같은 건데 아이고 뭐 그 네가 뭐 소송 해본다 우리 안 간다 그죠? 어, 우사든가 말든가 네 뭐 알아서 해라 뭐 법정 학기 받아가지고 그래 삐면 할 말 없거든요. 할 말 없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건물이 잘 생긴 거 땅 그런 거를 받으면 좋겠다 하고 있습니다. 자 지분 낙찰 받는 거. 자 이 아파트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면은 대출이 되는가 이걸 고민해 봐야 돼. 지분 낙찰은 첫째 대출이 여러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근데 뭐 서울의 아파트 2분을 받는 이런 건 대출될 겁니다. 되는데 문제는 금리가 지금 최고 24에서 20% 바뀌었거든요. 연 20% 주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분 이 대출이 우리 대법체 최고 금리 있죠. 20%. 연 20%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조금 세요. 근데 단기로 쓰는 게 아니겠죠. 뭐 3개월 쓴다, 6개월 쓴다 이런 건 괜찮을 겁니다. 너무 오래 쓰면 안 되고요. 자, 밑에 대지 봅니다. 이 동대문구 제기동 요거도 2종 일반에 있는 거거든요. 이 지분입니다. 뭐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내가 볼 때는 뭐 돈 여유 사람은 뭐 살아도 안 좋겠나 그런 이런 땅입니다. 내가 보니까 평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래도 자 우리 바둑을 뜯어 그렇죠. 장기를 뜯어 뭐 하나 점을 딱 찍어 놓으면 주변기 자기가 될 수 있죠. 그죠? 자, 내가 제주도에 뭐 땅 하나 사놨어. 조그만한 거 뭐 하나 사놨어. 그러면 안 가도 신경 쓰이잖아. 그럼 제주도 가면은 꼭 그거 뒤져봐야 되고. 그죠? 땅이 잘 있는가, 어디 누가 주소 갔는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조그만한 것도 사놓으면 좋다 보입니다. 자, 29번. 주무관청에 허가가 필요한가? 이게 이제 주로 재단법인. 재단법인, 안 쓰는데, 재단법인, 사단법인. 자꾸 이런 것들이죠.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요것들은 그 다음에 뭐 요것들은 전부 다 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안 받으면은 10%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재단법인, 사단법인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명함 면수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7일에 제출하지 않으면은 매각은 불허되고 보증금은 몰수한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찰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거는 보면은 50억짜리가 입자가 1억까지 떨어집니다. 그 재단법인이니까. 그래서 그것도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이 재단법인의 허점 그런 걸 잘 알아셔가지고 재단법인에서 어떻게 뭐 그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여러 뭐 그 승인해 주는 데가 있겠죠. 국토교통부나 경상남도 도청 이런 데서
잘 받으면은 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특수 물건이에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점유자에 대한 명도 문제가 없는가. 요것도 울산 건데 23억짜리라 8억 들었어요. 그래서 물건이 좋습니다. 내가 보니까 물건이 좋고 세입자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누가 손을 떼 가지고 막 명도도 하고 돈이 조금 있어야 되겠죠. 한 5억 정도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한 5, 6억 정도 있어야 돼요. 대출이 잘 안 놓을지는 뭐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집입니다. 보니까 땅도 넓어요. 땅도 한 500평이 넘네요. 넓고 뭐 이렇게 여러 주택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낙찰 전인데 대출 한도를 어디다 물어보시는가. 참 이게 참 쉽진 않아요. 제가 지금 어제 일요일인데요 전화를 했습니다. 아, 문자 넣었어요. 뭐 대출이 좀 되겠느냐고 넣었습니다. 답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은행에 대출이 경매 대출을 물어보면은 보통은 잘 모릅니다. 직원들 좀 싫어요. 은행은 1금융권은 조금 싫어요. 그래서 은행권 중에서도 대출에 좀 적극적인 경매는 기업은행이 좀 적극적입니다. 대출이 1금융권은 기업은행이 조금 적극적이고, 뭐 신한, 국민, 하나 뭐 이런 데는 해보면은 직원들이 조금 터보세요. 제가 은행 지임장을 신한에 대출을 했지만은 경납잔금대출 제도를 만들려고 결국은 부인장까지 사인받고 막 다 했거든요. 했는데 결국은 이 제도가 결국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이 받으면은 80% 주자. 이런 걸 내가 지침을 딱 올렸습니다. 옛날에. 올려가지고 퇴직을 하는 바람에 마무리가 안 되고 오피노니까 지금도 지침이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새로 감정해서 하려니까 힘들어요. 직원들이, 막 경납잔금대출 제도가 있으면 간단하죠. 상가 여러 10억짜리 3억에 받았습니다. 80% 해주라. 이런 지침이 있으면 간단한데. 이거를 또 자식 감정을 해서 처음부터 출발하는 게 은행원들이 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원은 두 군데 연락을 해놨기 때문에 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아직 모르겠어요. 수강생들이. 그래서 두 군데 여러분들이 전화하시면은 막 친절히 답을 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1층이죠. 1층 상가가 반떨이고 두 개 다 1층인데, 그래서 이 분양을 받는 거는 위에 감정 가격입니다. 분양 받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경매에서 뭐 절반 이하 떨이하고 1층을 받는다. 막 그거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절반 이하로 1층을 받는 건 괜찮은데, 분양을 9억, 10억씩 받아갖고 나중에 보면은 난리 난다고요. 그러면은 퇴직금 뭐 4, 5억 받아가지고 가끔 전화 오거든요. 우리 후배 지임장이. 분양 받으려고 합니다. 야, 절대 받지 마라 하거든요. 예를 10억짜리 뭐 분양 받으면 쉽지 않아요. 그 5억 넣어가지고 대출 5억 받고 지 퇴직금 5억 넣고 월세가 그만큼 찾아오느냐 쉽지 않아요. 상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인가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대출 문제가 또 막 다르기 때문에 또 규제로 대출 한도가 좀 문제가 없는가. 자, 창원의 용호동입니다. 용호동에 이게 투기 과열지구예요. 여기가 작년 연말에 투기 과열지구로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자 투기 과열지구 돼가지고 이게요 10월 달에 낙찰이 이렇죠. 9월 달에 실거래가가 6억 5천입니다. 6억 5천 됐어요. 6억 5천인데 지금 뭐 안전진단이 뭐 통과되니 뭐 이래가지고 여기 지금 시세가 8억, 호가가 8억 5천 가는 거. 그 6억 3,500짜리가 7억 3,500 낙찰 받은 거는 호가 8억 5천을 보고 받은 겁니다. 조금 센, 조금 나중에 지금 제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우리 석결 박사 물어보니까 7억 3,500씩 받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래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딱 따져보면은 원가를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나중에 5년 뒤에 그죠? 5년, 7년 뒤에 뭐 이주하고 가르쳐 본게 할 일이 많거든요. 이제 겨우 안전진단 이제 뭐 D 등급 받고 뭐 이런 쪽인데 할 일이 많은데 7, 8년 뒤에 여러 11억 된다 해본들 그렇게 수익 쪽에서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조정 대상 지역은요 대출 한도로 보면 50%입니다. 대부분은 50%고 투기 과열 지구는 40%입니다. 그러면 10억짜리 용인시를 보면요. 용인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10억짜리가 5억까지 대출되었어요. 지금 말하면 막 9억까지 그냥 9억 넘으면 30%지만은 하여튼 9억짜리 같으면은 용인의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50% 대출됐어요.
투기 가해주고 갔으니까 40밖에 안 됩니다. 40%. 10% 줄여주세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법인은 아예 대출이 안 됩니다. 법인은 대출이 아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대출 한도가 많이 줍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가해주고 들어가 버리면은 보통은 70%죠. LTV가 70%인데 조정 대상 지역은 50%, 40% 이렇게 쭉이기 때문에 조금 자금 부담이 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출 상담사입니다. 이게 박진호 씨가 이게 막 중개업소에 날린 겁니다. 제가 하나 받은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KB시세 주로 KB시세의 일반가 거기에서 50%를 났습니다. 은행은 아파트는 감정 안 해요. KB시세표를 보고 가운데 있는 한가 말고 상가 말고 중간에 일반가에서 70% 할 거냐 50% 할 거냐 40% 할 거냐 그냥 조정대상 지역은 50% 투기는 이거는 투기 가입지으니까 40% 한다 지금 그렇게 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거. 자 33번 매각이 아니고 임대 물건이다. 자 어떤 사람 전화 왔어요. 원장님 의령에 땅이 한 300평 되는데 40만원 나왔대. 그래서 야 역시 원장님이 저한테 동영상 찍고 하더니 나도 유심히 본다고 봤는데 너무 싸다냐 이게. 그래서 내가 가봤더니까 혹시 임대하더나 이러길래 아 맞네요 뭐 임대라고 써놨네요. 임대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되는 거예요. 동상 있는 거 잘 찍는데 내가 이제 사직 강좌 전에 300입선을 찍었거든요. 한 12년 전에 그때 이제 동상 촬영하신 분인데 지도 경매를 많이 이제 내가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들어와서 봤 것 같아. 봤는데 그거를 낙찰 받아 뭐 싸다 이야기예요. 은행에 뭐 한 300평 되는 걸 40만 50만 주면 싸다는 이야기. 야, 한 사고 싶다는 이야기. 그래서 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임대인가 대부인가 잘 봐라 했더니 보더니 아 임대 대부로 뭐 쓰라대. 그러면 빌리는 겁니다. 이죠?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빌려야 됩니다. 빌리는 게 지금 보니까 진해에 이 임대 대부가 전국에 이름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진해에 이 북카페라고 지금 이게 뭐 만들었는데 요 안에 커피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커피점. 이게 1년에 1001만원입니다. 1001만원. 우리 진해 해양공원 있거든요. 해양공원에 요게 이제 북카페로 만들어 가지고 크게 이게 이제 전에 커피점 갔는데 원래는 이게 북카페 갖고 안에 여기 커피를 파는 곳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001만원. 요래 해놓은 거는 주로 1년 가격입니다. 1년에 1001만원이고 보통은 3년 플러스 3년입니다. 6년간 해요. 6년간. 그래서 창원 오셔가지고 창원 사면 되는 거 모였다. 그래서 커피점 테이크아웃 해놨더죠. 요거를 1년에 1001만원 최저금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로 1300, 1500 막 써야 되겠죠. 자 허가를 보통 몇 년 한다고요? 3년? 1회 한해서 갱신? 그러니까 몇 년입니까? 6년? 6년? 요런 거 비슷한 거를 우리 수강생이 저 통영에 봄에 동피랑을 받아가지고 뭐 하루에 매출 3,400 올린대. 3,400 굉장한 겁니다. 매출 3,400 굉장한 거죠. 그래갖고 막 대박 난 거예요. 사실은 6년간 대박 난 겁니다. 또 그 사람이 통영에 주소가 되어 있으니까 또 그 미륵산 그 밑에 들어간 입구에 조그마한 식당 코너가 있는가 봐. 그거를 낙찰을 또 옛날 가격은 5천 얼마인데 지금 천 몇백만 원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이제 임대 준비를 또 아마 오픈했을 겁니다. 그게 자 그런 분도 있고 그래서 임대 물건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지 대분지 보시고 전국에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실업자 많잖아요, 그죠? 전국이 많은데 이런 거 하나 낙찰 받아버리면은 그냥 뭐 6년간은 실업자 면하고 돈 많이 버립니다. 알겠죠? 많이 버립니다. 지금이 또 낙찰가 낮을 때입니다. 아주 옛날 비하면 옛날에 5천 하던 것이 지금은 2천, 2,500 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보니까 사람이 없거든. 그죠? 뭐 사람도 잘 안 다니고 커피 좀 가보면 조용해요. 그러기에는 아이고 너무 쎄다 이러고 안 들어가거든. 그럼 지금을 사놓으면은 앞으로 6년간 딱 나눠보면요 내년쯤 되면은 아마 좀 낫겠죠 아무래도. 그죠? 뭐 인구가 많이 뭐 움직일 겁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커피점도 한번 마음 있는 사람은 딱 한번 낙찰 받아서 하시면은 좋다만. 근데 아마 창원시 거주자로 아마 되었을 겁니다.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거주자로서 한정이 되었을 겁니다.
자, 3, 4번. 집합 건물에 대지권이 없는 거 아니냐? 자, 봅니다. 다세대 빌라인데 밀량에 대지권이 없대요. 건물만 받았어요. 건물만 낙찰 받았습니다. 자, 이 받았는데 우리 수강생은 땅을 받았어요. 토지를 옛날에 낙찰 받았습니다. 나 토지가 뭐한 여러 6억짜리 나올 때한 5억 정도 받았어요. 전체 이 토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조그만 하나 있는데 이 받은 사람한테 소송이 서로 붙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철거해라, 토지를 인도하라, 건물을 인도하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지권이 없는 것은 건물만 받는 건 항시 99%가 땅 주인이 있습니다. 있고 지료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땅 주인이 그냥 뭐내땅 위에 건물 있는 거 지료 안 돌아와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준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땅 없는 거는. 그래서 건물만 낙찰받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5,300 넣고 10원도 받고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알겠죠? 나가라 이랬던 겁니다. 철거하라 나가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이제 붙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쭉 옛날에 땅에 우리가 땅 낙찰받은 땅 주인이 있는데 그 사람 입장을 감안해서 철거하라 그러면 판결이 나온 거죠. 101호 어떻습니까? 101호를 경매 절차에서 매수한 피고에게 또 아니고요. 하여튼 철거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판결을 보면은 뭐 철거하라 이런 겁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건물만 받는 거는 일단은 위험한데 지난번에 용산구 후암동 같은 경우는 그 땅이 국가 겁니다. 용산구 거예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 거는 땅을 불화로 받아버리면요. 받으면은 진짜 뭐 20억, 30억 될 그런 건물입니다. 3층짜리 건물인데 30평에 구암동 건데 지로를 연 1,001만 내더라. 1,001만 내는 3층짜리 25평짜리 3개나 있습니다. 쓸수 있는 거예요. 1,001만 내고 3개 층을 25평짜리가 쓰고 땅은 구암동 용산구 거는 차후에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뭐 20억, 30억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외에 건물만 놓은 거,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야 합니다. 자, 관리 수량을 면담했는가? 이 낙찰 받을 때 체납 관리비를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고 소장님한테 이 정보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냥 덜렁 받지 마시고 꼭그 집합 건물 같은 거 소장도 있겠죠? 가서 인사드리고 요거를 요번에 이야기를 하세요. 경매 놓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알겠죠? 여러 사람들 오기 때문에. 아는데 뺐다가 물어보면은 앞에 중개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경매 놓은 거를 아는데 그 물어본 사람 딱 보면 알거든요. 아는데 자꾸 둘러서 얘기합니다. 뭐 짜고 짜고 하고 둘러서. 그러면 안다 말입니다. 그 처음에는 정보 알기 위해서 제가 호응적으로 해주지만은 두 번째, 열 번째, 스무 번째 오는 손님은 싫단 말입니다. 아, 이게 돈도 안 되면서 자꾸 물어보러 사니까. 이게 월세 얼마 받을 수 있습니까? 뭐, 보태 해서 막 자꾸 물어보러 사니까. 그래서 이제 소장한테 면담을 해서 사실 내가 요번에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관리비를, 체납 관리비가 그러면 3년 이내 공용만 얼마쯤 되겠습니까? 이런 물어도 보고, 그럼 이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그거 뭐, 수리비를 한 2억 주고 해가지고 지금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그 나가진 않을 겁니다. 자기가 볼 때는, 아, 장사도 잘 되고, 그동안에, 아마, 낙찰 받으시면 괜찮겠네요. 뭐,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맞는 거예요, 그냥. 그 소장님한테, 갈 때는 혼자 가지 마시고, 맨손 가지 말고, 머미가, 오른손, 왼손으로 무겁게 들고, 가면은 더 잘해줍니다. 알겠죠? 안 해줄 이야기도 해준다고 합니다. 정보를 준다. 정보 중요합니다. 정보에. 자, 우리, 모텔에 경매 넣어서, 매출을 너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청소하지 말래. 애인 만들어준다고요? 아, 이거 아니고, 금일봉 주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일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요네 청소, 뭐, 하루에, 뭐, 손님들이 방 안에 2회전, 3회전, 내 허리가 지금 막 아파서 막 힘들어 죽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하루에 손님 두팀 옵니까? 방이 20개인데, 뭐, 두 팀인가, 세 팀인가 모르겠습니다. 뭐, 하루 종일 옵니다. 이래 빼면은, 돈안 되는 거죠? 청소 아줌마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청소 아줌마한테. 그때 그냥 물어보면 안 되고, 들어가서 물을 엎질러야 돼요. 엎질러갖고 청소 아줌마한테 불러야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물이 막 쏟아지겠다, 지금. 청소 아줌마를 보내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오면은,
복도 하나 주면서 좀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잘 많이 줄 겁니다. 그죠? 며칠만 온지 뭐 다들 주로 외국인이 많아요.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대화가 통할지 모르겠다. 자, 하여튼 소장한테 물어보고 정보를 많이 얻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카톡에 홍보하는 방법. 자, 이 경매 물건을 너한테 좀 알려야 되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말로 하면 잘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요거를 카톡에다가 우리 경매 정보지에 인샷만 두 페이지 넣어줘. 그거 하고 감정 평가서를 카톡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구독자 볼때 제일 위에 주소 있죠. 긴 주소. 그거를 복사해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1, 2페이지는 바로 넘어가고, 감정 평가서도 꼭 눌리면 그 다운받을 수가 돼야죠. 다운. 다운받은 그 파일을 같이 넣어주면은 보는 사람이 편합니다. 설명 구질구질 안 해도 그것만 알려주면은, 아, 이거 돈 되겠다, 안 되겠다. 중개사한테 물어볼 때도 그렇고. 알겠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37번. 전국 중개업소 검증은. 자, 저게 우리 창원에 있는데 남해군에 뭐 땅이 나왔어요. 물론 국토부 가서 이제 토지 가격을 보면 되는데, 공인중개사한테 한 2시간 정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시리얼 갑니다. 시리얼. 시리얼 가시면은 여기에 찾기 서비스에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어요. 그럼 요거 가면은 중개업소가 다 나타납니다. 예로 남해군 미조면에 중개사가 10명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이름 다 나오고 나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이 학원에 개강합니다 하고 5,000통을 보냅니다. 경상남도 중개사한테. 이것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다운받아가지고 한 2시간 작업하면 엑셀 파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우체국 줍니다. 우체국에서 바로 그냥 날아갑니다. 5,000통이.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나 그런 사무실 앞에 도달이 돼요. 우편함, 일반 우편으로 갑니다. 그럼 칼라는 보통 뭐한 700원. 한 통에, 안내장 한통 넘어가는데, 흑백은 뭐한 돈백은 정도 주고 날아갑니다. 그때 중개업소에 주소가 필요하죠. 주소, 전화번호, 뭐 소장 이름 다 필요하니까, 그때 시리얼 가서 이 자료를 뽑습니다. 그거를 뽑아가지고, 전자우편 38번에 칼라나 흑백으로 안내장 한장 만들어가지고, 우체국에 주면은, 그냥 뭐한 방에 5,000통, 7,000통이 쫙 날아갑니다. 알겠죠? 자, 이게 언제만 쓰이나 그러면요. 내가 땅을 가 있어요. 잘안 팔려. 뭐, 물건을 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옆에 중개업소 한 10군데 줘봤자, 그만 서랍에 해놔봐. 조용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500통 정도를 이제 여기 중개업소를 엑셀 파일을 찾아가지고 날리면 됩니다. 날리면. 500통이나 1000통 날리면은 공인중개사들은 접수가 되면요. 째진 않습니다. 아, 이 음식점을 팔라고 내한테 왔구나. 가격이 5억이구나. 괜찮는데, 그러면 답사를 갑니다. 알겠죠? 오고, 이제, 주인장하고 또 협의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새는 이제 그런 방법보다도 유튜브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뭐, 드론 떼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뭐, 팝니다 하고, 막, 그러면은 뭐, 만 명, 2만 명, 3만 명막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그래요. 우체국을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우편. 자, 그 다음 39번. 낙찰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자, 우리 수강생이 이 걸린 상가를 3억 6천백에 낙찰받았어요. 이게 받아가지고 요거를 법인으로 이전합니다. 그럼 이전할 거면 공짜가 안 되죠. 취득세를 물어야 돼요. 취득세 4.6% 상가니까 물고 법인으로 이전해가지고 팝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자, 개인 낙찰받았는데 이 상가를 상남동에 3억 6천백에 받아갖고 한 5억에 이리 뭐 4억 9천에 파는 거네. 파는데 개인에서 법인을 바꿔서 개인한테 팝니다. 왜 중간에 하나 끼웁니까, 법인은? 왜 끼워요? 아니, 양도소득이잖아요, 양도소득 때문에. 이 사람이 1년 반 됐거든. 그럼 1년 반이니까 44% 물어야 되는 거야. 상가는 1년 미만이면 55%고 1년 반이 됐으니까 44% 물어야 되는데, 취득세를 물더라도 법인을 해서 가는 것이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법인을 받지. 그러면 취득세 4.6% 물 필요가 없잖아요. 알겠어요? 그런 게, 이제, 자기 세무사하고 담당 그,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그 공인 회사가 뭐, 그래 하는가 봐요. 해보니까, 그럼 한번 그 법인을 바꿔가지고,
묶읍시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면. 그럼 며칠만 더 싸지니까. 그래서 이제 애초에 법인을 그러면 낙찰받은 가능성이 낮지. 뭐 한다고 개인 받아가지고 또 법인 만들어가지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전에 시기 나왔다가 그어서 이제 파는 거로. 개인한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네. 애초부터 낙찰자를 법인할 건지 개인을 할 건지 요거를 고민해 봐야 돼. 그죠? 고민해 보고 여부를 받아야 된다 하면. 자,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거 40번. 요 보면은 석산이죠. 주택인데 우리 수강생이 3억 3,200에 1억을 더 썼어요. 1억을 더 썼습니다. 그러면은 대출은 여기에 대해서 곱하기 뭐 60% 뭐 이런 겁니다. 주택이니까 60%를 보는데, 그러면 추가로 1억 더 쓴 거는 별도로 자금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낙찰 가격 60%인 거 아니야? 60%. 이래 주면 되는데, 1억은 별도로 딱 준비를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돈이 영한다니. 결국은 막 2,300만 띄인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잔금을 잘 맞추셔야 돼요. 또 촌에 이렇습니다. 촌에 가보면은 200평인데 2억에 판대요. 평당 100만 원에서 땅이 좋다고 농지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살라고 하는데 대출이 얼마 됩니까? 고민하고 물어보니까 6,700밖에 안 된대요. 왜냐하니까 감정가격 1억밖에 안 된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올라타가 매매를 왜 2억 한다고 해서 덜렁 2억을 치주느냐. 감정평가사 저 흐름이 있는데 기존에 1억에 흐르는 흐름, 거기에 대해서 60%, 70% 대출해 주는데, 당신이 2억 주고 산다고 해서 2억에 60% 주고 해 주는 게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조심하시고. 자, 40번. 경매와 공매가 경합 중인가? 똑같은 1,102호인데요. 위에 거는 경매고, 밑에 거는 공매입니다. 공매. 그러면 등기부에 보면은, 공매 공고, 경매는 임의 경매 개시겠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세입자다 그러면요, 두 군데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두 군데 다. 아시겠어요? 예로, 대출이 1억인데, 내가 전세 돈을 2억을 줬어요. 예로 한 4억짜리 좀 되는 집에. 4억. 그럼 경매들 하겠어. 그럼 법원에 신고하는 거 맞죠? 자, 공매들 하면, 공매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매에서 잔금을 치렀는데, 신고 안 하면 2억을 못 받는다. 아니죠. 물론 선순위 같으면은 뭐 경매나 공매나 무조건 맞는 거죠. 뭐 이리 받아도 맞는데 그냥 설정 뒤에 딱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경매나 공매나 두 군데 다 해야 됩니다. 두 군데. 근데 공매 공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아 이거는 자산 가지고서 공매 중이구나. 이미 경매고 뭐 아 이것도 법원에 사는구나. 그럼 두 군데 다 신고를 해야 되겠다. 배당 요구. 알겠죠?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자, 42번. 현장 답사를 엉뜨렸다. 우리 수강생이 현장 답사를 했는데, 이게 이제 3,750에 낙찰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2,500짜리 3,750에 낙찰 받았는데, 1등 했어요. 아주 기분 좋게 1등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보건소, 이거를 신축 보건소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구닥다리 보건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매 놓은 건데, 이긴 줄 알고 낙찰을 받은 건데. 보통 보건소가 바로 옆에서 짓습니다. 보통 보면 시골에 가보면은. 보건소가 옛날에 좀 나이가 오래돼가지고 나가가지고 옆에 조금 멋있게 짓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거를 파는 거예요. 파는데, 그거를 낙찰을 받는데, 낙찰 받고 보니까, 아차, 아니라, 옆에 흐름한 그거라. 그것을만 안 받았을 건데 자기가, 받았다고 여기 갔습니다. 결국은 뛰었습니다. 10% 뛰고 여기죠. 요 뛰고 410만 원 뛰고 한 달 뒤에 다시 넣었는데 누가 3,750 받더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잔금 치르고 어떻게 면장한테 팔면은 막 원가는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410만 원 뛰어야 되는데 정말 400만 원 뛰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비를 달고 왔대. 내비를 달고 주소를 그때 이랬대요. 내비를 이렇게 쳤대요. 이리 치니까 옛날 거로 갔고, 요리 치면은 옛날에 부닥다리 가는, 보고서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리하면 안 되고, 요리 쳐야 돼요. 요리해서 내비를 치고 가야 되는데, 실리 진로, 보건 진로 사기는 이제 새 건물 지나는데, 그건
내비가 딱 갖다 주니까, 아이고, 이놈, 너무 싸네. 야, 이거 뭐, 한 2억 주도 사도 된 거는, 확실히 공매가 싸긴 싸네. 그거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보니까,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내비를, 실리보건진료센터에 뭐, 세금물이죠. 걸어가 버린 거, 요번지로 닦아요. 요번지로. 자, 주차량 문제. 우리 수강생이 이제 팔룡동에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요거를 이제 원룸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했더니, 원룸 바꾸는데 제일 문제가 뭡니까? 위반 건축물이. 주차장이죠. 주차장 확보입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럼 주차장 확보를 직선 거리 300m 이내에 땅을 사서 2격, 이 자빠졌네. 2격 주차장을 설치하든지 일 하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 땅을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또, 그러고, 10평, 20평, 이런 땅이 없어요. 사면 뭐, 50평, 70평, 이런 땅이 있으니까, 그큰 거를 살 수가 없다만. 그래서 결국은, 주차량 문제로, 공사 감행하면 위반 건축물 되니까, 매년 10% 이행강제 문제가 되더라고, 막, 보겠다, 이랍니다. 그래서 주차량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원룸으로 싹 바꾸는 게 많아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걸리면은, 1년에, 예로, 건물 가격이 3억이다, 그러면 3천만 내는 게 아니고요. 지금부터 걸리는 거는 곱하기 4배입니다. 그럼 1년 얼마죠? 1억 쳐내야 돼.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여자장관님 계실 때그 법을 만들어놨어요. 4배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행강제. 문제 걸리면은 앞으로 이제 4배. 종전에는 1년에 한 번만 이렇게 일이 하도 되는데 1년에 두번 해라. 그럼 곱하기 2배라. 이렇게 법을 바꿔놨다. 강화시키라고. 4배께는 세다만. 자, 걸리다 그러면 자, 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각 월구의 말소 사항을 잘 검토를 했습니까? 자, 우리가 보면요. 우리 수강생이 등기 보면 거래가 있어요. 요게 이제 2002년도부터 생겼는데, 요 보면은 7500, 밑에 7500이죠? 그래서, 아, 7500은 굳어놨구나. 답사도 안 가고, 그래서 9000짜리를 6000, 100 정도 그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있네. 우리 수강생이 6천만 1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요때가 3월 달이고 미납을 하니까 누가 6,149만 원에 또 받았어요. 받았는데 요때 수강생 받았는데 어떻게 왜 6천만 이건 어떻게 알았노? 어떻게 금액을 결정했더니 자기는 요거 두 개를 보고 결정했대요. 요거 두개 보고 7,500이니까 그죠? 7,500이죠? 밑에도 거래가 또 7,500이요. 그래서, 아, 저거는 7,500 확실하네. 그거 이제 받았는데, 자, 이 받았는데, 중개업소를 갔더니, 자, 중개업소를 받아칩니다. 중개업소 가서, 나 저거 낙찰 받았는데 잘 받았으니까 그러면 뭐랍니까? 아니, 그거를 6,100에 받아요. 저거 4,000에 팔릴까? 5,000? 쉽지 않은데, 이랍니다. 중개업소는 가면은 보통 다운시켜버려요. 그래야 나중에 팔기가 좋거든. 아이고 싸게 받았네요. 9천만짜리를 6천만 싸게 받았네요. 그러면은 낙찰자가 나중에 9천에 팔도록 할거 아닙니까? 그럼 안 팔립니다. 그거 뭐 5년 10년 가야 한다. 그거는 모르지. 세월이 지나면 그건 모르겠지만은 안 팔립니다. 당장. 그래서 중개업소에서는 물어보면은 재미낙찰 받아갖고 내놔한다 그러면은 고마워 막 거짓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은 가격 푹 떨어져야 내면 뚝뚝대. 무슨 말이죠? 그래서 관계는 뭐 4천 5천 팔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고 막 수강생이 아이고 뭐 근무 가지고 고마워, 자기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6천 1만 원에 포기를 했는데, 미납하고 다시 안 사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6천, 포기할 게 아니잖아, 사실은. 그죠? 다시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중개사 말에 너무 또, 100% 믿지 마라, 말이야. 자기가 판단하고, 정확하게 따져보고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근무 갈 필요 없죠. 자, 현황도 잘했는가? 자, 아까 했다, 그죠? 202호. 우리 수강생은 여기에 302호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유치권이 있는데 이겼습니다. 이겨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한 달에 월세조로 450조라 그동안 밀린 거 9천만 원 플러스 매달 400조라 이런 식으로 받아냈다. 판결을 보니까. 네, 판결을 가했어요. 요것도 아마 뭐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유치권 신고 들어온 거는 요게 제일 중요하더라. 제가 자꾸 이야기합니다. 해남자라스에 신고된 사람이 만약에 K 업체다 그러면은 K 업체가 집행관에 갈 때, 아이고, K 업체가 점유율을 잘하고 있었더라.
유치권을 주장할 때 1년도 현황 조사 보고서에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 본견에 뭐 아무도 없고 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데 본견에 뭐 다른 회사에서 누가 뭐 공짜 살고 있더라. 이런 게딱 돼버리면은 거기에 나중에 판결문에 거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너가 점유를 안 했네. 원래는 경매 이전부터 점유해야 되는데 최소 열흘 뒤에 집행관에 갈 때라도 점유를 했는데 안 했구나. 가고 난 뒤에 점유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 뒷담화도 점유했는데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록이 판결문에 아주 많이 쓰입니다. 내가 보니까 집행관이 몇월 며칠 날몇 시에 갔는데 너가 없었더라. 그래서 점유를 상실했으니까 유치권 승인 안 하는 걸 본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다음. 농지연금에 적합한가? 30km 이내인가? 자, 경기도 양평입니다. 나 서울에 살아요. 구리에 살아요. 구리에 살면은 양평은 바로 옆집이니까 좀 됩니다. 정안 되면은, 자, 우리 농지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30km 이내 들어오면 되죠? 그죠? 30km 이내 들어오든지 면접이든지 둘 중에 하나 택게 돼요. 그 이상으로는. 그죠? 그러면 사고 나서 몇년 내요? 2년 지내야 돼. 2년 지내도 지금 나이는 자, 몇 살입니까? 내년부터는. 60세. 이제 다운됩니다. 올해는 이제 50, 65세인데, 내년부터는 이제 60세로 다운됩니다. 또좀 있으면 이제 주택연금이 55세니까, 또한 5년 지나면 또 55세 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지연금에 300만 원에 길을 쓰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거같이 좋은 게 없어요. 보도자료 나왔는데 뭐 없어요? 예, 농민추산식품에 보도자료 나왔어요. 보도자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농지연금에 예로 상가를 내가 120살까지 월세 300만 받는다.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은. 아시겠어요? 자꾸 이제 주거는 확대되고 상가는 자꾸 줄어지는 추세입니다. 자꾸 이제 지금 비대면을 많이 가기 때문에 상가는 수요가 자꾸 줄고 주거 쪽으로 조금 올라가는 이런 쪽이거든요. 상가는 조심해야 되겠고, 월세 300만 원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농지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로 요런 거 3억 4천인데, 예로 1억에 받아가지고, 뭐, 여러분 가 있다가, 한 5년 지나면 이게 더블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2, 300 받는 거는, 뭐, 거의 문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농지연금 받을 거면 일단은 주거가, 예로 양평이다 그러면은 양평에 가까운데 요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살 동네 있죠? 제주도 그러면 제주도에서 일단 낙찰 받아야 돼. 자기가 이제 노후에, 나이가 좀 들어서 좀 오래 살 만한 동네 있죠? 거기에서 30km 이내에 농지 받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구리시다. 남양주시다. 그러면 거기서 콧바닥에 30km 했더라. 그러면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그러면 좋죠? 연집이 안 돼도 된다. 연집 안 돼도 30km 되면 되고, 안 그러면 연집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 이해가시죠? 연집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무면, 내가 본게 괜찮더라고요. 그 30km 이내인지 따져보시고, 이제 낙찰받으면 좋겠고, 안 되면, 그때 이사 가야지, 뭐. 양평 이사 가야 되지, 뭐. 그죠? 양평 괜찮아요. 양평은, 구리시 정도, 남양주시 정도 하면은 거의 30km 들어옵니다. 대부분은, 들어가요. 서울 것도 60km인데, 구리시, 중간에 구리시 정도 붙으면 30km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럼 주택연금에 적합한가? 일산에, 그죠? 일산에. 요것도 뭐,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 요것도, 마두도, 요것도 많이 들어있네요.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주택연금에 굳이, 뭐, 아파트 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월세 좀한 1, 200 받고 사는 것도 괜찮아요. 주택연금 받고, 월세 1, 200 받고. 자, 주택연금은 근린주택도 지금 포함이 됐어요. 상가가, 절반 이상이 주택이면은 연금이 됩니다. 주택연금이 포함되었어요. 나이도 55세로 또 떨어졌고, 근린주택도 연금에 포함시키 좋고, 뭐, 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48번. 자, 40번 잘 보세요. 주택을 사면은 이 주택연금, 비택은 뭡니까? 농지연금. 두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주택연금에 한 200만 원 받고, 농지연금 300만 원 받고, 그럼 뭐 이게, 그러면 500 받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에 받아서 주택연금. 밑에 거 받아서 이 하나만, 예로, 뭐, 이기든 저기든, 뭐, 이기면 또 좋겠네. 하여튼, 이기든 저기든 하나 받아가지고,
요 정도 뭐한 3, 4년 지나면은 뭐한 9억 되겠죠? 그죠? 9억 될 겁니다. 그러면은 뭐 300반대 지장 없어요. 이런 거. 잘 보시고. 그러니까 뭐 파주에 주택도 하나 가했으면서 주택연금 150, 200 받고 요거 한 300만원 받고 그러면 한 450에서 500 받아빌면은 요거는 빼봅시다. 요거 받고 요거 하면은 요거 한 150에서 한 200 정도. 그죠? 요거는 한 300 정도. 이렇게 받으면은 막 괜찮다. 근데 연금을 받으라고 하면요, 대출을 제로 하시게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대출이 있으면은 연금금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농지는 내년에 보니까 또 보조자료 보니까 15%가 아니고 대출금이 30%까지라도 연금을 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졌죠. 농지가. 주택도 대출이 있어도 주긴 줍니다. 연금을 주는데 대출 금액이 예로 5억짜리인데 대출이 뭐 한 2억 있다 그러면은 연금이 거의 안 나와요. 숫자가 안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대출을 제로화 작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로화 작전. 자, 그 다음 공장 봅니다. 공장에서, 자, 이거 봅니다. 공장에 보면요. 이 한 사람 건데, 1번은 공장이고, 2번은 농지입니다. 농지인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하느냐. 이 법인에서 공장을 어차피 받으라니까, 뭉쳐놓으면은, 자, 받으면 됩니까? 법인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되죠? 이렇게 뭉쳐놓으면은, 농지 취도 자격을 못 받습니다. 법인이. 그래서 별도로 분리합니다. 지금은. 분리하는데 문제는 자 여기 이제 2번입니다. 요 동안 지난 거죠. 요게 2번이에요. 2번. 이거를 낙찰 받으면은 이 공장에서 차가 뺑 이렇게 출력이 들어올까 뭐 들어옵니까 못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죠. 이런 게 많아요. 찾아보면 그러면 어차피 요게 공장을 8억 9천억에 산 사람은 1,500짜리한테 비서 사야 되겠죠. 들어봐도 이해가시죠? 자, 공장하고 농지가 같이 담보를 잡는 게 많습니다. 은행에서. 많이 잡아요. 같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같이 내놨더니, 법인에서 낙찰 못 받아요. 주로 제조업체에서 받아야 되고, 이제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낙찰 받고 동사무소가 안 깨네? 면사무소가 하니까, 법인이네? 농지는 안 돼? 그러면 10% 뭐, 예로 20억짜리 2억 내라고 막 날라앞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번호를 달래줍니다. 달래주는데, 이게 이제, 이 공장에 딱 중요한 땅에 딱 들어가네요. 여기 요거처럼. 그러면 이 공장에 뭐 8톤 출력이 왔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딱 가구차가 있으면은 못 들어가네요 차가. 그죠? 그럼 힘이 드니까 뭐 사야 됩니다. 막 1억 도로하면 1억 주든지 뭐 싫으면 관두고 이렇게 뭐 안 팔면 되니까. 자 이런 것들이 물건 번호를 달리하는 이런데 보면은 이제.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전국에 공장을 탁 검색해보면요. 10억 이상 되는 공장을 탁 검색해보면은, 1번은 공장이고, 2번은 농지고, 금액이 좀 작아야 돼, 2번이. 이런 게 딱 좋은 겁니다. 알겠죠? 이런 게 뭐 더 좋다. 자, 옆 땅이 필요한 땅이 아닌가. 이 낙찰을 받고 보면은, 지금 여기 파주 있죠? 파주 두 개 있는데, 요 위치가 뭔 돌 하는데요. 이 보면 이래요. 2번 물건이 이래 됐어. 큰 도로에서 이게 2번이고 여기고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1번이고 이 따로 놓으세요. 그럼 2번을 삽비면은 1번에서 흡수 안 하면 맹지대 삐니까 얼마 있죠? 자 2번 빨리 사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똥을 지나다 빨리 가 사라고 봐주 요거 그 지도 한번 보시라고 요 지도가 좀 너무 좋겠는데 2번을 사면은 1번이 맹지가 돼요. 맹지 맹지가 돼요. 그럼 좋은 거죠? 아니, 들어가는 입구에, 큰 도로에서 딱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2번입니다. 2번이고, 안에 들어와서 1번이고. 이래야죠. 덩치 큰 게. 그러면 2번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1차에서 2차든지. 왜 안 사, 여러분들이? 안 본다, 이게. 안 본다. 유심히 안 보고, 딱, 이. 그럼 땅도 그래요. 내가 낙찰을 받으면은, 제일 팔 수 있는 게 옆 땅입니다. 높게 팔 수 있는 게. 알겠죠? 옆땅 붙어있는 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죠? 경매에서 싸게 사갖고 좀 적당히 주면은 보통 사합니다. 그 옆땅 주인 팔 수 있는가, 대팔 수 있는가, 이런 걸 잘 보고 받으면 좋겠다. 자, 51번. 너무 노화된 건물이 아닌가. 그죠? 그래서 건물이, 신축 건물이면 점수를 더 줘야 돼요. 신축 건물이면. 예로 25년 된 가고, 5년 된 가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알겠죠? 들어가 보면은 벌써 틀립니다. 건물이. 때깔이 틀려요, 때깔이. 그래서 오래된 건물은 낙타받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조금, 한 10년 이내쯤 된 거. 나 그런 거를 받는 게 좋다. 자, 유효 조회수가 너무 많지 않는가? 자, 이 강남의 청담동에 이게 건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월세가 보증금 5억 3천에 월세가 2천만짜리. 물론 이게 맞는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조사된 거는 보면은 5억 3천에 월세가 2천만인데, 이게 보면요, 지하 2층에, 지상 4층에 딱 각코너입니다. 청담동에, 오마빌딩입니다. 50여짜리인데, 지금 조회수가 5분 이상 본 사람이 49명입니다. 그 많죠? 그럼 뭐 5분 이상 본 사람이 49명이니까 1차에서 들어올 사람이 몇명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느낌상. 굿옵션만 열었는데, 지지옵션이 있죠, 테인이 있죠, 스피드옵션이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트가. 많으니까, 요런 거는 1차. 또 가격도 괜찮잖아요. 보증금 5억에 월세가 2천, 이게 맞다고 보면은, 그럼 환산 보증금이 25억 아닙니까, 25억. 25억 곱하기 시세가 200억 뜨면 50억짜리인데, 특히나 이 청담동 같으면 더 세죠. 또, 보니까, 각이 딱, 그, 삼거리, 사거리 각진데 딱 오거든. 제일, 막, 위치가 괜찮. 그럼, 요런 거는, 막, 거의 한 100억 수준으로 아마 갈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요런 게, 유효 조회수가 너무 많지 않는가, 뭐 따져보시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유효 조회수가 두 명밖에 없는데, 막, 2차에서 높게 쓰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한두 명 있는 거는 안 들어온다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3차 가서 낮춰 봤는데, 4차 가서 1 가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유효조회수도 없는데, 지원자 마음만 달아가지고, 쉘이 막, 거기 막 팍! 쓰고 그냥 보면 아무도 안 들어와. 지원자밖에 안 들어와. 그럼 2차 안 받고, 3차 가도 뭐, 조금 더 써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를, 또 받아갖고, 좋다고. 그럼 원장님, 잘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또못 받을 수 없잖아, 내가. 그죠? 아이고, 그거는 네가 2차에서 받았나? 막 4차도 받아도 될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런데 그래 잘 받았네 그거 막 넘어갑니다 넘어갔는데 속으로는 에이구 4차 받아도 충분한 거 그래도 2차서 대 받아가지고 좋았다고 뭐 그럴 때는 막10% 포기하라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마 그 이야기가 놓을 듯 하다가 못 놓고 놓을 듯 하다가 막 그만, 아이고, 알았다, 그거. 잘 봐. 수고했다, 그거. 축하한다, 그거. 막 너무 아끼는데. 실제 내 속으로는 2차에서 받는 게 아니고, 3차도 조금 무리고, 4차에서 막, 3, 4차 중간쯤 어디 받아보면 되겠나, 이런 게 많이지. 그죠? 여러분 너무 높게 낮춰받지 마시도록. 자, 53번. 기획부동산. 자, 이 기획부동산이 많습니다. 창원에도 미끄럼한데 보면은, 건물을 100평 빌려갖고, 그거 전화하거든요. 막, 아줌마들 4천만 원, 5천만 원 꼬불지나한 거. 그거 땡기는 겁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있어놨죠? 기획부동산 권유로 부동산 매입하지 말자. 12년 전에, 사천시 곤양면에, 요게, 요두 필지입니다. 요거 하고, 지금 요 필지. 이두 필지인데, 지금 어제 가서 보니까 똑같아. 사진이. 그러면은, 그 평당, 주부들이 한 30만 원 정도 매입했대요. 이거를. 그럼 이게 도움이 되느냐? 이게 내가 볼 때는, 이런 거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우리 정철 스님이 좋아하는 땅입니다. 알겠죠? 저거는 후대 가야 될지 말지, 그런 겁니다. 그거를 꼬이 가지고 사는 사람도 또 희한해. 그죠? 막 전화 옵니다. 그냥 샀다고. 그죠? 근데, 기획부동산이 많아요, 이게. 이런 게 많아요. 조심해서, 오히려, 그럴 바에는 경공매, 뭐 농지나 사는 게 낫습니다. 손해는 안 봐요. 일단 감정 가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출하면 되는데, 특히 농지 같은 것도, 누구요? 뻥 치는 사람 많습니다. 두 배, 세 배, 네 배를 팔아버려요. 중개사들이 잘못하면. 그럼 난 감정하고 보면은, 감정은 5천만 원인데 2억에 팔립니다. 우리 사촌이 샀어요, 내가 보니까. 완전 바가지입니다, 바가지. 그래 인정작업을 인정작업에 걸려가지고 바이스하고 저 대산면 그죠 중간 퇴직금 중간정산 뭐 이러는 게 받아가지고 그 1억 2천 투자했는데 13년 지났어요 그 금액에서 500만 원 부채 받았어요 그럴 거야 요요 조그마한 뭐 아파트 월세 한 4, 50만 원 오는 거두개 사가지고 12, 3년 동안 월세만 받아 모도
얼마나 외식하고 다할수 있는 건데, 그리 엉터리 땅을 사는 사람이 많이죠. 그래서 이땅살 때는요, 좀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사는 게 좋아요. 계약서 딱 도장 찍기 전에 촬영을 해가지고, 원장님 어떻습니까? 내 도장 1분 뒤에 지금, 자, 이런 게 있죠. 남해군에 땅을 산다고 나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카톡 보내봐라 이랬거든요. 버터 조회분이 생산 가리지기라. 그래, 왜 사는데? 이랬더니, 평당 50만원에서 옆에 커피집이 조금 있대요. 딱 붙었다. 개발된, 임야를 개발한 겁니다. 커피집 막 있대요. 그래갖고 한 4억 5천 정도 주고 산다면, 땅을 사가지고, 마누라하고 같이 갔는데 지금 도랑 찍기 1분째 이야기입니다. 잠깐. 내가 딱 보기에는 생산 가리지기라. 남해군에. 생산 가리지기라. 커피집 안 됩니다. 안 된다, 옆 땅은 옛날에 할 때, 진동타월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됐어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안 된다. 그냥 전원주택 부지로 사는 게 좋다. 요즘은 커피 좀다 되는데, 하고 있는데, 옆 땅에.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깊게 아시는 분들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고, 그거를 정확하게 답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옆에 커피 놔도 되겠지. 그거 덜렁 사면 또 되나? 그거 맞는다. 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잘못한 거지. 토지 산게 아니고 땅 사는 땅. 땅흙산 거예요, 흙. 자, 하여튼 기획 부동산 조심해야 돼요. 기획 부동산 많습니다. 기획 부동산. 이거 꼬여갖고 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양평에 사는 것도 이래요. 이게 도면 나왔어. 나와 있죠? 이게. 실제는 요거, 요거. 이돈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되면 보너스 됐지, 이게. 그죠? 이래 돼 있는데 실제로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쉐를 막 그려가지고 이렇게 막 해놓은 겁니다. 쪼개가지고 해놓은 건데 지금 내가 보니까 어제 보니까 이래놨대요. 돈이 안 되니까 처분한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럼 요거를 옛날에 10년, 20년 산 사람, 쪼개 산 사람들은 전부 다 망했던 겁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되는데. 좋은 것 들으면 뭐, 왜 그대로 있어요 지금. 다집 짓고 뭐뭐 난리 났지. 아무것도 안 돼. 자, 54번. 매각 물권 명세서를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그죠? 경주의 아파트가 이 대지권이 없어요. 응고 계속 건물 위주로 떨어져 있습니다. 나한테 전화가 한두 번 왔어요. 왔는데 1억 9천 원 받았어요. 1억 1600인데 받았는데 한국 토지 신탁에 이거 써놨습니다. 여기다 써놨어요. 미등기 대지권이 있다. 매수인이 미납된 분양대금 1억 4,400하고 그죠? 잔금 1억 4,400하고 대지 잔금 2,800하고 연체 이게 8천만이에요, 8천만. 8천만. 그럼 얼마입니까? 1억 800하고 1억 4,400. 그럼 얼마? 1억 4,400, 1억 800이면은 2억 한 5천 되네. 그러면은 1억 9천에 2억 5천 대비면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4억 4천. 그러면 높으잖아, 이거보다. 1억 더 높으네. 감정가격보다. 그럼 잘못된 거지, 이거. 이거를 안 주고 대지권을 가고 싶느냐? 천만에 못 겁니다. 소송 걸면은 깨져요. 동시이행 항변이거든요. 돈을 줘야 대지권을 가주지. 돈을 줘야. 돈도 안 주고 지금 잔금 뭐 미납된 게 많이 있는데 넘겨주는 거야. 한국 토지 신탁에서. 안 넘겨줍니다. 그래서 여기 산 사람은 또 사기, 높게 또 샀어. 지 딴에는 아이고, 멋있는 온다 싶어가지고 막 1억 9천 샀습니다. 알겠죠?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를 뭐 샀어요. 그러면 또이 사람은 잔금을 치르면 또 골치 아픕니다. 고마 1,600만 원, 고마 1,100만 뛰고 막 끈데끈 되는데 공부했다 생각하고. 자, 55. 공매 재산 명세서를 확인했는가? 자, 압류 재산은 재산 명세 나와요. 압류 재산만 나오죠. 압류 재산만 재산 명세가 볼수 있다. 근데 자꾸 저한테 문의 이게 많이 와요. 아, 원장님. 요거 재산 명세가 지금 없는데 우찌된 겁니까? 이랍니다. 원장님이 분명히 압류 재산은 재산 명세를 볼수 있다 해서 그걸 봐야 뭐 6억이 인수인지 뭔가 찾아야 되는데 안 보인다. 마이너스 7일 전 돼야 보입니다. 알겠어요? 며칠 돼요? 마이너스 7일 전에 보여준다. 거기는 없지. 당연히 없지. 없는데 자꾸 나한테 물어보면 뭐 내가 있나 뭐. 이해가시죠? 마이너스 7일 전에 보여준다. 자, 입찰 전, 구독 전, 동일 번지 매각 물권 하겠는가?
자, 김해시에서 휴면낙모 상가가 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주로 요때 아닙니다. 보통 한 2억쯤 되면 전화 오거든요. 낙찰 받겠다고. 이때 전화 옵니다. 2억쯤 떨어지면, 3억짜리 2억 떨어지면, 자, 받겠다. 그럴 때는 동일번지, 요게 쭉, 그 오른쪽, 그 구독창 보면 오른쪽 단추가 있어요. 메뉴가 동일번지 메가문건 단추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눌러보면은 34% 주로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66%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이제, 또그 다음에, 인근 메가문건. 자, 요거를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인근에 매각된 거를 쭉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 이 빌딩 아니니까, 그 옆에 바운다리에 있는 물건들이 49% 팔린 거 보니까 이제 팔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흐름을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흐름을. 경매는, 여러 경매에서 보통 1층 상가들이 성격이 안 좋았고 주로 35% 팔리는 상가가 많아요. 그러면 그 흐름에 따라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70%가 반다든지 이런 건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데이터를 어디 볼수 있느냐? 동일 구독신에 가면은 동일번지 매화분권 단추가 있어요. 꼭 누르면 나옵니다. 그거 보면 다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8번 이방 건축물. 이게 이방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에 특히 상가를 원룸으로 바꾼 거 특히 이게 많아요. 이방 건축물 네 가구인데 배당 요건은 열세대. 이방 건축물이죠, 그죠? 건축물 대량은 네 가구인데 배당 요건은 열세대 했다. 이게 당연히 이방 건축물이. 그럼 이런 거는 아주 좀 고민해 봐야 돼. 낙찰 받는 거는. 그러고 이제 지금 얘기했죠. 은자부터 걸리는 건네배 걸린다고. 네 배. 들키면 이제 네 배로 이제 아주 뭐 대폭 인상됐습니다. 자, 59입니다. 양성화 대상도 아닌 불법 용도 변경한 건생 빌라인가? 이 건생 빌라 그런 게 있어요. 건생 빌라 이게 새로 요새 탄생하는 문구입니다. 이게 없는 문구인데 그린 생활이 나중에 주거로 돼갖고 원룸이 되는 건생 빌라. 서울시에서 제일 골치 아픈 요구입니다. 그래가지고 877건의 보도자료 막 나오죠. 보도자료에 서울시에서 건생 을 주택으로 사용 불법 대상에 반드시 확인하지 않았는데 871억 건을 적발해서 62억 정도 이행강제금도 부과시켰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드론이나 뭐 맞아 조사한대요. 해가지고 딱 나오는 거 특히 옥상 같은데 바로 나오죠. 옥상 같은데는 나오고 있다. 이것도 그래요. 201호가 원래 상가입니다. 이게 상가인데 지금 가보면 이렇거든요. 셸이 10개로 쪼개가지고 막 죽으러 쓰거든. 죽으러. 이게 다, 이행감, 옛날에 이행감이 싸니까, 월세를 뭐, 이라고, 월세 한 달에 뭐, 이라고 쭉, 1년에 뭐, 예로, 한, 7천만 받았다, 월세를. 이행감 예금은 1천만 배가 내더라. 그러면은, 쓰는 거죠, 뭐. 그죠? 쓰는데, 지금은 이제 4배를 올려, 4배를. 4배를 실 올리니까, 이제는 쉽지 않다. 써도. 자, 법에도 없는 건생빌라. 그죠? 건생빌라. 주로 이제 이게, 1층이 상가인데, 요거를 100% 방을 4개를 넣어가지고 원룸 4개를 쪼개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걸리면은 시끄럽다. 자, 60번. 건축물 관리 대량에 이방 건축물 딱지가 붙지 않느냐? 자, 요거를 잘 보세요. 이방 건축물 딱지가 붙었는지, 요런 거를 사면은, 낙찰 받으면 시끄럽다. 여러분들이 시끄러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2019년 4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이 다세대도, 전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인데, 60제곱미터 이하에서, 요거를 더 강화된 겁니다. 그럼 영리 목적인데, 요것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두배 됐죠? 앞으로 걸리면은, 종전은 5의 범위 내인데, 요거는 시정될 때까지 부과를 시키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그냥 강하게, 옛날에는 막 5번 부과하고 나면은, 아이고, 막, 봐주자, 그냥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요거를 법을 바꿔가지고, 니가 이기나, 구청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야기입니다. 니가 100기를 떠나, 안 떠나, 보자. 이야기입니다. 4배를 물려줬으니까, 100기 떠야 되겠죠? 그래서 강하게 밀고 나간다. 법 조항이니까 이거는 집에서 보실 분은 보시면 되겠고요. 쭉, 자, 요 있죠? 내용이 이래요. 시가 4억의 펜션을 불법 용도 변경했을 때 이게 종전에는 4천만입니다.
종전에 10%니까 4억에 10% 4천만 원인데 지금은 얼마라고요? 1억 6천. 1억 6천만. 1억 6천이니까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해보자 이 말입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자, 61번.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가? 이거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2주택, 3주택 막 올라갈 때는 8%, 12% 대상이 아닌가 고민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2번에 보면요. 취득세가 이 중과되는 것이 이 뭐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2개, 3개, 4개 사면은 이제 중과되는 거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요겁니다. 법인에서 1억 미만은 12.6이 아니고 요거더라거든요. 1억 미만은. 그래가지고 또 법인세는 아주 팔 때 33%, 원래 11% 플러스 중과 22% 이래가지고 33%를 양도소득세 내기 때문에 법인이 1억짜리 미만을 수천 세대를 매입했어요. 지방이 내려와서. 자본도 마찬가지고. 자본도 1억,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 시세는 한 1억 8천, 2억 중 가는 거. 비슷하게 가는 거. 대거 매입합니다. 해갖고 뭡니까? 취득세가 1.1%니까 보통은 12.6%거든요. 법인이 사는 거는. 근데 공시가격이 1억 이하만 되면은 1.1%, 막 10개든 100개든. 그러니까 한 법인에서 1000개씩 사모납니다. 그러고 팔 때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파는 거는 지금 77%거든요. 단타로. 개인 명의 낙찰 받아서, 예로, 3억짜리 여기 낙찰 받아서 한 달, 두 달 뒤에 3억 판다 그러면 1억 남았죠. 그러면 77%입니다. 77%인데 법인은 3,300 내거든. 그러니까 취득세 벌써 중과가 안 되지. 양도소득세도 개인보다는 훨씬 부드럽지 않게 1억 미만짜리만 전국에 사라고 막 중개업소 연락해가지고 막 1억 이하짜리는 무조건 사두라. 막 물어보지도 말고 그래갖고 사두라. 정부 지금 이제 규제하려고 지금 막무가내 있거든. 지금까지도 일단 이게 유효합니다. 지금 유효하니까 지금 법인에서 1억 미만짜리를 많이 지금 수요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취득세 감면 아닌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할 때, 요거 많이 쓰이죠? 생애 보통 자녀들 명의로. 하나 산다 할 때 50%, 100% 감면됩니다. 그럼 요런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취득 감면하는데 1억 5천 이하는 면제, 1억 5천에서 초과되는 지방은 3억, 수도권은 4억까지 50% 감면한다. 이것도 뭐, 안 되는 도움 되겠죠? 자, 그 다음, 과밀 억제권이 외지에서 창업하는, 예로 창원에, 저게 통영 같은데, 요런 데서 이제, 조그마한 4년짜리, 4년 이내 업체가 공장을 낙찰받는다 하면 75% 감면돼.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따져봐야 돼. 그 다음에 종교단체, 또 무조건 100% 감면. 교회에서, 서울에서, 교회에서, 대주동에서,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어요. 20억짜리 상가를 샀는데, 앞에 땅하고 붙은 거. 샀는데, 취득세가 100% 감면됐습니다. 원래는 20억이면 4.6이니까 9,200 내놔야 되거든요. 그 10원도 안 냈습니다. 그때 지방세 감면 신청서 내가지고, 제로 하나씩. 그럼 요런 대상들이 쫙 있는데, 요런 대상이 해당이 되는가. 자기가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그냥, 공장 낙찰받고 하면은 무조건 4.6원 해도 10억이면 4,600 내라 그러는데, 창업 4년 이내, 창업이면은 75% 감면되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건물에 부가세가 추가부담인가? 국민은행 소유 부동산이 지금 이 공유해 놓았어요. 내가 어제 보니까 공유해 놓았는데 100억입니다. 100억. 117억에 100억이 나왔는데, 이것만 놓은 게 아니고, 국민은행에 지금 창원에 오죠? 여기 이제 101이 나온 거고, 논산에, 삼반동에, 부산에, 센텀파크 지점, 신해운대 지점이 뭐 있는 거 37억, 34억 막 나옵니다. 지금. 은행 지점이. 왜 나오느냐? 1000개를 200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비대면이 활성화되잖아요. 은행 창원도 지난 4개입니다. 지점이. 4개에서 필요가 없어요. 그게 이제 뭐, 자꾸 이제 없애야 되는 게 하나씩, 이건 공매 놓을 수밖에 없어요. 공매. 그럼 은행 지점이 이제 사면 좋은 거는, 은행 지점이 있는 거는 권리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싸게 사는 거는 권리금 없어요. 그, 뭐, 몇 억씩 붙을 권리금 전혀 없어요. 그런 게 좋은 점입니다. 지금에서 은행에 넣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100억 주고 사는데, 건물의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아니면 별도로. 계산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예로 3대 7, 건물이 7이다 그러면요. 70억이다 그러면 7억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내셔야 돼요. 자금 준비할 때.
자, 이렇습니다. 공장을 샀어요. 20억에서 30억 팝니다. 팔 때, 뭐, 절반, 절반, 15억씩 땅하고 건물이 터지자. 그러면 30억 파는데, 그냥 들러 30억 팔아버리면은, 부가세 1억 5천이 문제 생깁니다. 그때, 계약서에 부가세는 네가 부담하니 내가 이거 따져놔야 되지. 그냥 덜렁 해피면 매도자가 득지 쓰는 거야. 그런 문제입니다. 팔 때도 그래요. 살 때도 요것도 계산해도. 팔 때도 이제 부가세 문제 그런 거를 좀 따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사는 거 좋은데 양도소득세가 얼마 내야 되느냐. 자, 전에 배웠다 그죠? 상가다 크면은 지금 몇 푼인 거 지금? 자, 요거 없애버렸어요. 상가다 크면은 50 5%. 자, 주택이다 크면 1년 미만에 주택이다 크면 몇 프로죠? 77%. 하, 세다, 그죠? 자, 2년 미만에 주택이다 크면 몇 프로요? 66%. 자, 2년이 지나면 좀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데, 부드러운 거는 요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남았다, 이렇게 하면요. 얼마 안 됩니다. 막 6%니까 얼마 안 돼요. 66만 원. 그죠? 한 60만 원 내면 됩니다. 1000만 원 얻으면은. 그래서 2년 지나서 팔면 좋아요. 2주택자는 20% 중과. 그죠? 3주택자는 30% 중과. 토지는 10% 중과. 중과되더라도 10%. 자, 됐죠? 2주택자는 20% 중과. 여기서 플러스 이게 아니고 20% 된게 26%. 36%는. 토지는 6%예요. 16%. 그래서 2년 지나면 좀 부드러워요. 일단은 부드럽다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상속세가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어. 여기 요 법이나 상속세도 고민해야 되는가?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예로 강남에 예로 한 30억짜리 팔았어요. 아파트 하나 팔았어요. 죽어버렸어 아버지가. 그럼 10억은 일가공제입니다. 무조건 빼줘요. 그럼 20억 남았죠. 그럼 20억에 대해서 요 계산합니다. 20억 곱하기 40%인 게네, 8억이네. 8억에 1억쯤 빼빼니까 6억 4천이네. 그러면 자식들이 아버지 죽고 30억짜리 하나 받는데 6억 4천을 상속세 내놔요. 그럼 6억 4천이 쉽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 팔아야 됩니다. 그럼 팔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지금은 상속세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특히 강남에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거를 고민해보고 요것도 고민해봐야 돼.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문제가 아니고 플러스 상속세까지 고민해야 돼. 그래 사실. 자, 농어촌 주택의 특례에 해당되지 않는가? 자, 농어촌 주택은 상가로 옵니다. 상가. 그러니까 주택을 서울 아파트, 경기도 아파트를 팔때이 상가로 해당되는 거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땅은 여기서 나왔죠. 땅은 폐지가 됐어요. 요게. 요게 이제 작년에 폐지됐습니다. 대지 면적도 폐지되고, 금액만 지금은 2억이 아닙니다. 2억이야. 2억이 안데, 뭐, 낙찰가 한 2억 정도 받으면 되겠죠. 뭐, 1억 5천 정도 받는 건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수도권 말고, 저기 촌동네에 주택에서 사는 거는 사도 괜찮다. 뭐, 제주도 또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용도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런 건안 되는 거예요. 도시가 안 되고 비도시죠. 그죠? 비도시 지역에 있는 주택은 막 사도 상가로 보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아파트 가는 사람이 하나 더 산다고 해서 큰 무리수는 없다. 자, 그럴 때 서울 아파트 먼저 사야 되지. 요거를 먼저 사면 안 됩니다. 그죠? 또 파는 것도 그래. 요거는 딱 3년 지나면 됩니다. 3년. 3년이 지나면 별 문제 없어요. 자, 이상입니다. 오늘 그래도 많으시네. 오늘 들어갔으면 진짜 못할 뻔했네. 구독신 들어갔으면 오늘 못할 뻔했는데. 자, 하여튼 오늘 한 거는 큰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낙찰을 받으실 때 여러 가지 앞뒤를 막 지어보면서 낙찰을 봐야 되겠다. 그래야 합니다. 그죠? 덜렁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팔아먹을 때까지 죽어서 세금 낼 때까지 상속세까지 생각하면서 받아야 되겠다. 그죠? 취득세부터 막 땅이 잘 생겼는지 뭐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 가지 알아보고 요거 말고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만 쭉 모아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낙찰받을 때 신중해야 되겠다. 아시겠죠?